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서유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진행하는 2022년 제1차 판교 스타트업 투자교류회는 판교 테크노밸리 소재 우수 스타트업 10개사를 선정하고 해당 우수 기업들의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IR 피칭 발표와 네트워킹이 진행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행사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진행되는 개회 및 내빈 소개가 종료된 후 모라이 정지원 대표님의 스타트업 투자 유치 전략 강연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경기도 김규식 미래성장 정책관님의 환영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자리의 주인공이신 판교 테크노밸리 내 우수 기업들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투자 상담회와 네트워킹이 진행되며 본 행사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럼 본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가 진행될 때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김규식 미래성장 정책관님 곧 참석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송은실 미래과장님 참석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어서 LH 유경희 성남판교 사업본부 혁신성장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한상대 클러스터 혁신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모라이 정지원 대표님께서 스타트업 투자 유치 전략 및 사례에 관한 특강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모라이는 자율주행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현대차, 카카오벤처스 등 다양한 투자사들의 투자를 받았으며 최근까지 약 300억 정도의 금액을 성공적으로 투자받았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모라이의 정지원 대표입니다. 오늘 이 스타트업 투자 교류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어떤 배경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고 어떻게 성장을 시켜왔고 각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혹은 투자자분들이 어떤 부분을 기대하셨고 좋게 봐주셨는지 또 어떤 부분에 염려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공유 드리는 자리로 이제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모라이고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드리면서 성장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8년도에 설립한 회사고요. 현재 인력은 약 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주로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자율주행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가상환경 기반의 자율주행의 신뢰성이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요. 고객사는 현대차 그룹, 그다음에 네이버, 각종 연구소들, 학교들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은 20억 정도였고 올해는 약 60억 정도의 매출 그리고 약 한 50억 정도의 국책 사업 정도를 하면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누적 투자 금액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약 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사는 이제 시리즈 B 때는 한국투자파트너스가 리드를 했었고 시드 때는 현대차, 네이버 이렇게 투자를 받았었습니다. 주요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기관들은 교통과 관련된 혹은 자동차와 관련된 한국교통안전공단 혹은 도로를 경찰청 산하 기관인 도로교통공단 이런 공단들이 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애틀이나 캐티, 카리, 국방과학연구소 등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소들이
또 첫 번째 그룹이 있고 두 번째는 사기업으로 뭐 현대자동차 그룹사들, 그다음에 삼성,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SDI 중공업 등등 삼성 계열사, 그다음에 네이버, 네이버 클라우드, 네이버 랩스 등등이 있고요. 뭐 SK나 한화, 뭐 포티투단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에도 뭐 국방 쪽에서 무인 전차라든가 뭐 UAM 사업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화 계열사들과의 협업도 긴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해외 시뮬레이션 파트너라고 해둔 거는 이제 굳이 시뮬레이션 파트너라고 해둔 이유는 글로벌리 엔시스나 뭐 NI, 엔비디아 등등 여러 기업들이 기존의 산업에 쓰이던 어떤 뭐 계측 시스템이나 CAE 툴들,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하고 좀 더 자율주행 혹은 무인이동체 시스템에 더 특화된 제품을 만들면서 기존의 산업에 깔려있던 툴들과의 연계, 그리고 고도화, 뭐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사의 수요에 의해 이런 파트너십을 맺고 공급을 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이 기업들을 소개드렸고, 밑에 있는 기업들은 다 수조 이상의 매출을 내는 뭐 굉장히 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중점을 둔 뭐 NI나 엔비디아 등도 있고, 뭐 엔시스나 AWS처럼 뭐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중점을 두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한국 사업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파트너사들을 같이 협력을 하면서 파트너사들의 영업망 그 모니터의 화면 저 확인 버튼 좀 클릭해 주시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 뭐 엔시스나 NI 뭐 AWS 이런 기업들하고 그들의 고객사들에게 그들의 유통망을 통해 가지고 영업하는 활동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여러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 싱가포르나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이제 비즈니스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SLA는 싱가포르 랜드 어소리티라고 약간 국토부와 유사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싱가포르는 그 어떻게 보면 도시 국가로서 뭐 디지털 트윈이나 뭐 버추얼 환경 이런 것들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개발할 건지 등에 대한 뭐 개발들 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말씀드리고 이 사업을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좀 말씀드리면, 저희 시스템 자체 소프트웨어는 뭐 가상환경,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가상환경과 가상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센서, 그 다음에 뭐 시나리오, 교통류, 차량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서 실제 도로 주행에서 테스트하는 환경과 동일한 가상환경을 만들어 놓고 실제에서 수행하기 너무 위험한 상황, 혹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상황들, 혹은 반복 재현에서 테스트하기 힘든 상황들을 시뮬레이터로 가져와서 뭐 반복 재현 테스트라고 안정성이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를 활용했을 때 고객이 가질 수 있는 가치는 이제 안전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자율차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이 개입을 해서 뭐 안전하게 정차한 경우들도 있겠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계속 자율차 사고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확장성 갖춘 시스템에서 이 자율주행을 평가하고 개발하는 게 화두가 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테슬라 AI 데이나 혹은 뭐 엔비디아 GTC 이런 행사에서도 보면 뭐 가상환경에서의 평가 검증의 중요성은 계속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연역은 저희가 2018년도에 딱 설립을 해서 1년 정도 내부적으로 MVP라고 하는 뭐 프로토타이핑을 진행을 했었고, 2018년도 말에 네이버의 투자 유치, 그리고 2019년도 초에 현대차의 투자 유치, 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관의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현업팀 연계가 되게 잘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자들하고 POC라고 하는 그 proof of concept, 그 컨셉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을 받았고요. 그런 고객사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필요한 VOC들을 기반으로 그 제품을 고도화하고 그들의 니즈에 맞는 제품으로 계속 변경해 나가면서 사업을 키워왔고요. 다음에 2020년도부터는 이제 뭐 2020년도에는 네이버랑 카카오 벤처스 신용보증기금에 이제 시리즈 A 투자가 있었고, 2021년도에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로부터 브릿지 투자,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한투파,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에이티넘, KDB 산업은행, KB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해서 총 250억을 올 초에 투자를 받았었습니다. 여기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총 3번을 투자했고요. 현대차도 총 2번을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
투자자 리스트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연구에 대한 이력을 좀 넣었는데, 저랑 이제 공동 대표인 그 코파운더는 둘이 카이스트에서 자율주행 관련 연구를 했었고요. 자율주행이나 뭐 이동체, 로보틱스 관련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내용이 뭐 로봇이 비행체를 제어하는, 실제 로봇을 뭐 이런 시뮬레이터에 앉혀가지고 비행기를 자동 이착시키고 임무 비행을 수행시키거나, 로봇이 뭐 렌치를 들고 가서 어떤 시설을 이렇게 돌린다거나 이런 조작을 하고 이런 대회들을 많이 수행을 했었고, 그런 시스템들이 실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대회를 뛰거나 실증 사업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자율차 입장에서는 뭐 보시는 것처럼 인제 스피디움 이런 트랙에서 자율주행차를 뭐 사람을 태우지 않고 뭐 150km, 160km씩 자율주행을 시킨다거나, 우측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뭐 실제 도로에서 계속 테스트를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하고 비효율적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했었고요. 뭐 다양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양산차를 개조해서 카메라나 라이다, 뭐 PC, 뭐 직접 하드웨어 개조도 하면서 다양한 연구 사례들이 소개되기도 하고, 그때 여러 프로젝트들에 참여한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자동차 경진대회라든가 뭐 네이버와의 협력, 혹은 삼성에서 개발한 자율차 이런 것들을 해왔었고, 그 당시에는 이 자율주행차라고 하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 제도가 막 생기던 시점이었고,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있던 자율차들이 좀 더 일종의 연구개발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임시운행 허가를 주고, 그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자유롭게 좀 연구개발 목적으로 자율차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뭐 삼성의 뭐 그랜저라든가 저희 연구실의 차량, 그다음 네이버 랩스의 차량 이런 것들이 임시운행 허가를 받고 실도로를 막 주행할 때였고, 뭐 실도로를 주행하다 보니까 실도로에서 생기는 다양한 변수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뭐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 수도 있고, 눈이나 비가 올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센서의 인지 성능의 한계 혹은 로직의 한계, 이때까지만 해도 뭐 AI나 뭐 빅데이터 러닝 이런 게 막 엄청 유명하진 않았었고, 일부 연구기관들이 테스트해보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강건한 시스템이나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은 이제 태어날 수가 없었고, 그 상황에 맞게 되게 휴리스틱하게 사람이 튜닝해가면서 이 상황은 잘 되게 하고, 이 대회만 잘 뛰게, 이 실증만, 이 데모만 잘 되게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개발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남는 건 없고 뭔가 데모만 뛰는 느낌이 나서, 결국에 이제 스타트업으로 창업을 해보자 라는 결정을 내렸고, 같이 연구개발하던 인력이 공동대표랑 같이 나와가지고 이런 시스템, 이런 뭐 좀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결국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좀 편리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뭐 많은 사람들이 하던 게 GTA라는 자동차 게임, 혹은 뭐 유로트럭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동차 게임들을 보면 굉장히 현실과 유사하고, 그런 데서 생성되는 데이터나 그 환경에서 테스트를 한다면 좀 더 내가 편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공동 창업자와 둘이 좀 편하지 않을까, 우리 도로에 안 나가고 테스트 좀 하자, 뭐 랩에 앉아서 일 좀 하자, 이런 목적으로 이제 스타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저희는 뭐 B2B 관련해서만 B2B 스타트업이고, 특히나 자동차 도메인에 있다 보니까 좀 자동차 도메인에서 B2B로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조금 한정된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부분을 이제 좀 참고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B2C 모델은 뭐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뭐 현대자동차나 뭐 삼성 아니면 학교, 연구소 이런 곳들에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그들이 만드는 제품이 뭐 좀 더 잘 개발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B2C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CEO 역할을 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연구실에 있던 후배는 이제 CTO 역할을 하면서 양쪽에서 역할을 분담하면서 공동대표 체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CEO의 핵심 역량은 이제 외부로부터 돈을 잘 끌어와야 된다. 그게 조달이든 매출이든 국책 사업이든 뭐 비즈니스를 일으키고 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돈이 돌도록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CTO 같은 경우에는 그 돈으로 어쨌든 고객사들한테 산출물을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산출물의 퀄리티를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리커링한 뭐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덕트를 고도화하고 그 다음에 레피테이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사들의 응대를 잘 해주는 그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서, 저는 사업 개발 쪽을 하고 이제 CTO 산하에는 이제 개발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 밑에는 이제 한 20명 정도가 이제 사업 개발을 하고 있고, CTO 산하에 한 80명 정도가 연구 개발 인력으로 구성이 돼서 다양한 분야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을 딱 시작할 때는 저희 공동 창업자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로 들어가서 연구 개발을 하면 편하겠다, 이런 완벽한 아이디어가 있고 이 좋은 아이디어로 열심히 PT를 하면 뭐 쉽게 투자도 받는 것 같았고, 그다음에 열심히 기술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으면 당연히 현대차나 해외 기업이 쓰겠지라는 생각으로 뭐 프로토타이핑도 하고,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이제 아무런 외부 펀딩 없이 그냥 자취방에서 계속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뒤쪽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래서 잘 팔린다는 생각이 완전히 깨졌던 게, 고객의 VOC를 이제 직접 수집을 하다 보니까 뭐 고객의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맞춰가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검증이 돼야 되고, 또 뭐 나한테만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이 제품의 신뢰성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업체의 업력도 필요하고, 뭐 실적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아이템이 아닌 뭐 다른 방향의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고, 고객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소수의 고객만 존재하거나 시장의 방향과 다른 제품이 나오거나 뭐 다음이면 발판이 되거나, 아무튼 계속 수정 작업을 굉장히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로드맵도 거창하게 짜고 기술 개발 로드맵도 짜고 뭐 계속 릴리즈도 하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고객사와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뭐 역할이 어떻게 보면 매출, 뭐 용역 계약 혹은 국책 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걸 쓸 고객들의 VOC들을 계속 수집하면서 계속 제품 고도화를 거쳐나갔고요. 저희가 이제 뭐 내부 회사 내부 세미나에도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곳에서 뭐 요리를 할 때 칼을 쓰지 않는 세상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칼은 이제 뭐 시뮬레이터가 될 거고 식당은 자율주행 개발. 그래서 자율주행 개발하는 고객사들한테 시뮬레이터를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편할 것 같고 내부적으로 제가 써봐도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딱 제품을 프로토타입 했을 때, 처음에 네이버나 현대차에 투자를 들어갔을 때는 뭐 전기 테이프로 칭칭 감은 이런 뭐 나무에 쇳덩이가 박힌 이런 칼을 들고, 모양은 좀 이상하지만 뭐 요구사항을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는 다 개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뭐 꼭 요리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잡일이라도 시켜달라, 청소라도 하겠다, 거의 이런 식의 스탠스로 접근을 해서 이제 뭐 현업팀과의 협업 혹은 IR을 이제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나왔던 게, 지금 제품은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굉장히 상이한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뭐 UI나 UX 이런 것보다는 그냥 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산출물을 내고 MVP를 만들었고, 밑에는 심지어 이제 시뮬레이션이 아니더라도 하드웨어 개조, 뭐 시트를 뜯고 배선을 개조하고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자율주행 차를 통해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가시화하는 이런 툴들도 개발하면서 어쨌든 연구 실적을 남기고 돈을 벌고 뭐 PC 살 자금을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러한 이제 그 제품을 들고 이제 시드 투자를 받으러 갔을 때, 첫 번째로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경쟁자가 많지 않았고 뭐 시장도 당연히 커질 것 같다, 관련 표준도 있고 업계 움직임도 있고,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보니까 그래도 기술 개발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이때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사람을 보고 투자한다, 그냥 뭐 보고 투자하는 거고,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시장도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시장이 열린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 뭐 이런 거
로 이제 투자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엄청난 기술력이 있었거나 엄청난 시장이 있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네. 경쟁자도 많지 않은 시장에서 시장을 열어야 되는 문제, 실제로 매출을 찍을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받은 돈으로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도구 같은 모습의 어떤 도구를 만들었고 이제는 이제 잡다한 용역 혹은 우리 회사의 방향성과 조금 어긋나는 것들은 하지 않고 우리가 처음에 회사를 시작했을 때 초심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받은 돈으로 연구 개발을 막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어떤 웹페이지도 만들고 뭐 매뉴얼도 작성하고 툴도 좀 좋아지고 뭐 데모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툴이 좀 고도화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매출이 조금씩 발생하면서 진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뭐 소프트웨어로서 갖춰야 되는 어떤 가격 정책, 그 다음에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능력, 뭐 이 소프트웨어 툴을 보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뭐 있구나 그러면서 진짜 동작하네, 그리고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있네, 그 다음에 그러면 진짜 제품으로 한번 어떻게 보면 양산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네이버의 후속 투자, 그 다음에 뭐 AT넘, 카카오벤처스, 신용보증기금 이런 기관들로부터 한 40억 정도 투자를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보여줬던 거는 사실 뭐 매출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 아무래도 제품이 바로 OEM이나 티어 대상으로 뭐 아주 큰 대기업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때 선정했던 타겟 고객사들은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부생들이나 혹은 석사과정 학생들이 뭐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하거나 혹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거나 혹은 뭐 아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뭐 막연히 좀 한번 써봐달라, 논문으로 한번 써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실적들을 냈고 그런 사용자들이 쌓이면서 이제 투자를 받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한 40억 원의 규모의 돈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었고 매 투자 라운드마다 아무래도 기사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인바운드로 유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체에서 찾아주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해보고 싶은 기능들이 많아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칼 한두 개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저런 이상한 형태의 제품이 막 나오게 됐죠. 뭐 우린 뭐 UAM도 하고 로봇도 하고 뭐 무슨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거, 가상환경 관련된 모든 기능을 다 하겠다 이러면서 정식 제품이 출시되긴 했지만 이 정식 제품을 가지고 어디 하나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급한 대로 꺼내서 쓰기는 좋은데 이걸 가지고 뭐 하루 종일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불편한 도구 이런 것들이 나왔고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필요하면 바로 가져다 쓸 수는 있다. 가져다 쓸 수는 있고 어차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제품군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편리할 수는 없다 해서 이제 제품을 막 팔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보였던 그 시뮬레이터 앞쪽에 보였던 것보다는 훨씬 또 좋아진 상태로 계속 제품을 출시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업 영역들 뭐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3차원 관제 시스템 혹은 밑에 나오는 모라이심 에어라고 하는 뭐 무인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거, 또 최근에는 국방 쪽에 뭐 국방 무인 전차 시뮬레이터, 그 다음에 뭐 육군 본부에서 수행하는 뭐 다양한 뭐 사적 보행 로봇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 혹은 뭐 성남시의 디지털 트윈 관련 뭐 사업 수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분야 혹은 꼭 하고 싶었던 분야 말고도 이 제품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어요라는 고객사들의 VOC가 많이 생기고 그게 이제 ROI가 어느 정도 뭐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기회를 잡고 또 다양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앞서 이제 차트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결국 내가 원하는 거를 뭐 잘해서 출시하면 잘 팔린다 이런 로직보다는 고객사들의 요청사항들, 고객사들 혹은 시장의 변화에 계속 맞춰가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것보다는 이 시장이 원하고 고객사가 원하는 건 이런 형태니까 조금 바꿔보고. 물론 근데 고객사의 요청사항에 너무 끌려다니면 안 되겠지만 그러한 중심을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즈 B 투자를 받을 때는 앞서 보시는 것처럼 뭐 어느 하나 완성된 건 없어요. 완성된 건 없지만 쓸 수 있는 수준의 제품들은 나왔고 진짜 이제 제품화에 성공을 하긴 했고 이제 뭐 매출이 작긴 하지만 20억 이상의 뭐 매출은 나오기 시작하고 뭐 다양한 국책 사업에서도 많은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진짜 고도화해서 뭐 자동차라면 양산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도록 혹은 또 뭐 UAM이나 드론 이런 쪽으로 신규 비즈니스를 잘 확장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은 뭐 투자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에는 이제 네이버나 현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 그다음에 에이티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투자였고 신규 투자자로는 한투파, KB, 뭐 KDB 이렇게 해서 250억이라는 큰 투자를 받게 됐고 제가 이 미팅에 오기 전에도 이제 투자자들하고 뭐 정기 보고를 잠깐 하고 왔는데 여전히 뭐 계속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고객사의 요청 사항에 맞게 사업 방향을 조금씩 바꾸고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하고 또 공유하면서 뭐 같이 리스크도 뭐 논의를 하고 좋은 개발 뭐 좋은 성장 전략도 짜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기존에 이런 제품 왼쪽에 제품이 있는데 사용자들이 말을 하는 거는 이 제품을 뭐 쓸 수는 있는데 하나만 떼서 사고 싶다 혹은 좀 더 하나만 떼서 고도화된 걸 쓰고 싶다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다 내가 쓰지 않는 기능도 많다 그래서 지금 이번 라운드에서는 여러 가지 제품군을 좀 분리하면서 고객의 세그먼트나 각 그 산업 도메인별로 VOC를 좀 더 가다듬고 그 고객사들이 원하는 제품을 또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최근 투자 유치까지 이제 겪게 됐고요. 저희가 성장한 건 처음에 딱 창업을 했을 때 대전에 있는 뭐 월세 30만 원인가 하는 자취방에서 둘이서 같이 이렇게 자취방에 앉아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PC는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없는 돈 짜내가지고 PC 사고 뭐 개발하면서 프로토타이핑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네이버나 현차 투자 받으면서 어떤 창고 건물, 가건물에 하나 들어가서 차량 개조 용역도 하고 뭐 한 10명 남짓 되는 인력들이 에어컨도 없고 이제 난방기도 없고 이런 환경에서 계속 개발을 하다가 인력 채용이 많이 필요하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사무실 같은 곳으로 이사를 해서 뭐 이때 이제 7명 정도였네요. 7명 정도가 차를 개조도 하고 뭐 실험도 하고 개발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갔다가 기간을 보시면 굉장히 짧은데 2018년도 3월에서 5월까지 두 달 정도 여기서 일했고요. 그다음에 1년 정도 신탄진에 있었고 그다음에 한 4개월 정도 탐닛동에 있다가 우연히 좋은 기회에 이제 판교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경기기업 성장센터에 자율주행 센터가 있고요. 자율주행 센터에 입주를 하게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판교의 뭐 우수한 개발자들 아니면 뭐 수도권의 우수한 개발자들 채용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인력도 늘려나가고 이제 사무실다운 사무실에서 이제 스타트업처럼 이제 모두가 상상하는 이제 스타트업의 형태 판교에 있는 오피스에 뭐 사무실에서 뭐 일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것도 이제 한 2년 전인데 선릉에 있는 공유 오피스에 들어가서 한 20명 정도가 같이 일을 했고 지금 또 최근에 또 이사를 해서 40명 정도가 일을 하다가 현재는 이제 꽤 큰 공간을 저희가 렌트를 해가지고 100여 명 정도가 이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을 하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공대를 나오고 석사하고 박사를 하면서 제가 아는 거는 뭐 자동차나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뭐 코딩하는 거, 뭐 아니면 논문 읽는 거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회사를 운영하면서 알아야 될 지식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뭐 회계, 재무, 뭐 인사. 최근에 인사 때문에 제일 고민을 하고 있고 처음에 조달을 받을 때는 뭐 회계적으로도 뭐 되게 어려웠고 재무 플래닝을 하는 것도 어렵고 추정 재무제표를 쓰는 것도 아니면 내 회사의 성적표인 재무제표를 내가 볼 줄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도 어렵더라고요. 세무사, 회계사,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직군이 뭐 어떻게 있는지도 잘 몰랐을 때였어서 단 한 번도 접한 적 없는 분야를 정말 많이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선배 창업자들 아니면
다른 분야에 있는 뭐 선배님들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데리고 있는 이제 팀은 회계, 경영 지원, 뭐 경영 관리, 사업 개발, 성장 전략 이렇게 있는데, 딱 맞는 담당자가 있으면 각 팀의 리드, 회계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님, 뭐 경영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변호사님, 뭐 이런 식으로 계시지만, 나머지 사업 개발, 성장 전략, 뭐 경영 지원 이런 거는 제가 그냥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정의한 이 스타트업에서의 제 역할, CEO의 역할은 그냥 모든 걸 다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모든 걸 다 잘 해야만 되겠다. 그래서 뭐 홍보도 많이 하러 다니고, 기술 영업, 사업 개발, 해외 사업, IR 전략, 뭐 모든 걸 다 잘하진 못하지만, 딱 맞는 적임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이제 직접 쳐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도 너무나 믿고 맡겨버리면 안 되고, 내가 큰 그림 정도는 볼 줄 알아야 이게 뭐 대화라도 하거나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빨리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이제 CTO 산하에는 이제 저희 회사의 조직도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를 매니지하는 곳, 뭐 퀄리티를 컨트롤하는 곳들, 그 다음에 이 프로덕트를 활용한 뭐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들, 그 다음에 UI, UX도 있어야 되고, 이 매뉴얼 같은 것들을 써야 되니까, 특히 또 영문으로 써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테크니컬 라이팅 하는 분들, 그래서 또 플랫폼 쪽에서는 게임 엔진을 활용해서 게임과 같은 환경을 만들다 보니까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이라고 부르는 뭐 게임 개발자분들, 뭐 자체적으로 R&D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툴이다 보니까 라이센스를 관리하고 어떤 서버를 관리하고 뭐 그런 것들이 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현재도 CTO도 마찬가지로 이 적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어떤 그룹을 맡기거나 팀을 맡기고 부서를 맡기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거의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여러 사람과 협업하면서 해야 되는데, 적어도 대표나 뭐 CTO 혹은 C레벨들 이 이야기가 이 개발자들한테까지 혹은 뭐 일반 사원들한테까지 잘 내려가게 할 때 제일 중요했던 거는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스킬, 내가 말하고 있는 걸 정확히 이해했는지, 내가 말은 똑바로 하고 있는지, 상대가 제대로 알아듣고 있는지, 그리고 모르는 걸 아는 척 하진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되게 재밌는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할 때는 뭐 기획을 하고 어떤 디자인을 하고 개발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큰 그림을 이야기할 때는 다 알아듣거든요. 동그라미를 그렸구나.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몸통을 그리는데,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눈알을 그리고 있고, 세 번째 사람은 또 유사하게 뭐 눈알처럼 그리고 있고, 뭐 점을 찍고 팔을 그리고 다리를 그리는 과정에서 뭐 눈동자를 그리고 있거나 꼬리를 그리고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뭐 기획자의 의도 혹은 뭐 최고 경영자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원하는 대로, 근데 원하는 대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해한 대로 하는데, 이 과정이 빨리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계속 좀 불필요한 작업들이 많아지는 거죠. 실컷 개발해서 시간 투입했는데 뭐 딱 이런 거예요. 개발자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해보자 그러면서 뭐 머리 위에 똥을 그리고 있고 막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런 소통 과정을 잘 해결해 나가고 뭐 팀 간의 소통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립해야 사실 스타트업을 하는 이유가 대기업이나 큰 조직보다 좀 더 빠르고 린하게 움직이고 뛰고, 또 실패하더라도 빨리 실패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서 이제 막히면, 특히나 저희가 최근에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런 건 게, 20, 30명일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저도 충분히 시간을 쓸 수 있고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고 뭐 산출물에 대한 뭐 논의도 많이 했었는데, 점점 이제 바빠지다 보니까 뭐 밖에서 이런 거 원하더라 해줘 라고 하고 나면 이제 다른 게 나와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반복돼서 인사 관련 고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내부의 조직 문화는 어떻게 가져갈 거고, 소통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할 거고, 뭐 내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투자를 이제 쭉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최근에 만들고 있는 제품은 결국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에 나갔을 때 먼저 인지 판단 제어 전체 과정을 테스트할 수 있고,
이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된 AI 알고리즘을 검증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변수들, 돌발 상황들, 실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황들을 이제 재현해주기 위해 그 3D 그래픽 엔진, 게임 엔진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이 툴의 사용 목적 자체가 결국에는 실제 도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런 대응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기술 스타트업의 B2B의 자동차 쪽에 좀 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자면 이제 정밀도로지도라고 하는 이 자동차 쪽에서 혹은 GIS 정보 쪽에서 다루고 있는 지도를 활용해가지고 사람이 보기에도 현실과 유사한 수준의 가상환경을 만들어내고 그 가상환경에서는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실제 교통상황, 실제에서 일어났던 상황들을 가상으로 가져와서 뭐 테스트를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가상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뭐 실제에서 테스트할 수도 있도록 그래서 가상과 현실을 이제 혼합해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에는 뭐 이런 테스트를 다양한 환경에서 반복 재현 많은 테스트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모 혹시 데모 비디오 한번 눌러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이제 상암동의 시뮬레이션을 구축한 사례인데 이렇게 뭐 가상환경을 만들어놓고 차량을 풀어놓고 나면 내가 제어하고 있는 저 빨간색 차량이 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어떻게 피하는지 뭐 신호 인식을 하고 출발하는 과정들 그리고 주변 차량의 움직임들 그다음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 상황에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고 뭐 다양한 플릿 단위로 뭐 네 대의 차량을 같은 공간에 배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뭐 경쟁자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뭐 시장이 열린다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제 피드백을 받았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글로벌리 저희 경쟁사는 주로 OEM들이 인하우스에서 직접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OEM이 뭐 트렌드상 직접 조금 뭐 선행개발 쪽에 사다 보면 이제 툴을 도입해서 구매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제 전환이 될 거였고 그다음에 뭐 코그나타나 어플라이드 인튜이션 같은 해외 경쟁사들이 있었고 이들 기업은 현재 어플라이드 인튜이션은 기업 가치가 거의 4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고 코그나타는 이스라엘의 업체로 비슷한 규모의 투자 유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설립 연도도 뭐 한 1, 2년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고 이런 경쟁자가 많이 없는 시장에서 저희도 처음에 이제 좋게 평가받았고 그 다음 저희 투자 유치 이후부터는 사실 한 2, 30개 정도의 업체들이 생겨났었는데 현재 한 10개 이상의 업체들은 다 대기업으로 인수합병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으로 인수됐거나 아니면 더 큰 시뮬레이션 회사에 뭐 시뮬레이션 회사와 함께 뜻을 맞춰서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최초로 뭘 했고 어떤 걸 가장 잘하고 뭐 어떤 게 유일한 솔루션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첫 번째로는 대량의 GPU 그러니까 그래픽 엔진들을 기반으로 대량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현재도 이제 유일하고 이제 95% 정도는 자동화된 이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싱가포르나 일본 그리고 한국 대상으로는 저희가 직접 영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 자동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우측에 이제 라스베가스 상황과 같이 뭐 도로나 가로수, 건물, 뭐 위성사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95% 정도 자동화가 되어 있다는 거고 현재 뭐 글로벌리 30개 이상 도시를 모델링을 해서 자율차 혹은 뭐 UAM 이런 무인이동체 시스템을 평가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 전체를 구축하는 데는 뭐 하루면 이 정도를 구축할 수 있고 고객사한테 뭐 수일 내로 딜리버리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시뮬레이션 환경을 가지고 있냐면 한 20개 정도의 시뮬레이션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 20개 환경에 대해서는 우측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청 앞에 이제 도로들이나 상암동 아니면 화성에 있는 KCT 이런 곳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런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은 아무래도 고객사들이 자율주행 차 테스트를 하는 곳이어야지 좀 더 유의미하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
그 시범 운행 지구라고 해서 자율주행 차량들이 뭐 시범으로 운행을 할 수 있고 혹은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서울의 상암동이라든가 최근에 판교도 이제 선정이 됐었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자율차 기업들이 돈을 받고 유상으로 이 자율차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물론 허가를 받는 절차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과정 그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 환경을 구축해 놓고 고객사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영업 전략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동작하는 원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용자들은 뭐 어떤 환경에서 어떤 테스트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텍스트로 정의를 하게 되면 우측 영상처럼 영상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우측 영상에 이제 잠깐 보이시는 이미지가 빨간색 점이 있고 초록색 점이 있는데 결국 대량의 테스트를 해놓고 나면 뭐 성공 실패 사례를 보면서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시스템이고 일종의 B2B SaaS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뭐 고성능의 PC에 설치해서 쓰는 버전이 아니라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고 어떤 내가 테스트하고 싶어하는 뭐 이 시나리오 셋들, 테스트 케이스들을 던져줬을 때 알아서 뭐 GPU 서버에 할당해서 분석해주고 최종적으로 너네 자율주행차는 뭐 만 개 중에 몇 개 통과했어, 몇 개 통과 못했어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현재 뭐 50개 서버에 나눠서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50개인데 이 사용자들은 이거를 다 라이브로 보고 있을 필요는 없고 이제 나중에 테스트가 끝나면 결과만 보면 되는데 각각의 서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그 각자 할당받은 미션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류부에서 차선 변경을 하고 본선에 합류하는 과정까지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는 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모여가지고 최종 결과를 보여주는 게 이따가 영상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테스트 리절트 탭에 들어가면 이런 많은 테스트들을 했고 고객사한테 뭐 하나하나 다 보고 있고 혹은 밤새 돌리지 말고 몇 시간 만에 수천 케이스를 돌리고 사고 났던 케이스만 분석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빨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제품을 이제 시장에 내놓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고객사들의 VOC를 수집하고 개발 요구사항, 뭐 수정사항, 뭐 용역계약을 통해서 뭐 개발 이런 것들을 계속 거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IR 할 때 이제 뭐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기존에는 보시는 것처럼 되게 가상 환경,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가상의 환경이긴 한데 왼쪽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환경인 거고 저희는 실제 도로의 지형 정보를 기반으로 한 가상 환경. 그래서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을 이제 강조했던 거는 가상 환경에서 테스트한 결과물들은 실제와 이제 뭐 기하 구조나 아니면 환경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과 리얼의 갭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나 게임 엔진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실제와 같은 가상 환경에서의 테스트가 반드시 필수적이다라고 해서 좀 실제 실험 데이터가 가상으로도 연계가 되고 가상에서 테스트한 게 좀 더 실제로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라는 것들을 잘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상암동 전체 뭐를 구축하기도 하고 다양한 환경을 구축해서 뭐 다양한 고객사들한테 여러 가치를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 IR을 할 때 어떠한 뭐 마일스톤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사업 계획으로 공유했던 거는 어쨌든 한국에 있는 기업이고 자동차 쪽 도메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현대차랑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이미 좋은 툴이 있는데 너네 걸 왜 도입해야 되는데 그럼 현대차가 진짜 많이 쓴다는 거를 증명해봐, 보여봐, 뭐 ADAS 양산 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인 걸 보여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현대차의 뭐 16,000km 정도가 되는 도로를 가상화하고 시뮬레이션하는 프로젝트에 POC를 수행하고 있었었고 그런 걸 또 좋게 봐주시고 향후 이제 큰 프로젝트를 수주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봐주셨고요. 정부 지자체들 뭐 15개 이상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결국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고객사가 되지만 나중에 국토부나 결국은 국토부, 경찰청 등에서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인증 허가를 내주고 뭐 유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허가를 내줄 때 이 자율주행차가 얼마나 안전한지 혹은 얼마나 신뢰성이 높은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시연 몇 회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UNEC나 뭐 아니면 ISO 표준에 아예 자율주행차를 가상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표준 혹은 뭐 레귤레이션 같은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여러 지자체들한테 이 자율주행 차량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줄게. 그리고 이건 GPU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고성능의 서버 구축을 별도로 할 필요 없고 적은 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다. 라는 뭐 사업 전략 같은 것도 말씀을 드렸었고 마지막에는 서티. 결국 민간 기업으로서 이 자율차 기업들한테 서티를 줄 수는 없겠지만 이 서티에 활용될 수 있는 툴, 공신력 있는 툴이라는 게 있었고 그런 걸 인증받는 제도가 또 마침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튜브슈드나 뭐 튜브라일란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로부터 툴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툴은 어떤 프로세스를 태우는데 적합한 툴이다라는 인증서를 받는 걸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 인증서를 받고 나서 이제 뭐 국토부에서 뭐 맨데토리로 강제로 이 툴만 써야 인증해 준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항상 그렇듯이 이제 권고 사항 뭐 이걸 써주면 뭐 우리 담당자가 좀 편해 아니면 나는 이걸로 해본 적이 있어 이런 이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도록 여러 정부 기관이랑 이제 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향후 서티의 사례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으로 좀 업계에 여러 메시지를 던지겠다라는 계획을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너무 에이드 원래는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AD 자율주행 쪽 그래서 42닷이나 뭐 카카오, A2G 이런 기업체들과만 일을 하면서 자율주행을 검증할 수 있는 도구로 어필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결국에는 이제 사업을 계속하면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열린 시장이 어딘지 이 기술들을 잘 응용해서 쓸 수 있는 시장이 어딘지 찾는 게 또 중요했었고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들, 자율주행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들은 뭐 공공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들이 많다 보니까 민간 기업들 중에 뭐 만도나 SL, 모비스 이런 식으로 실제 제품을 양산하고 양산차에 적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제품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또 찾아서 ADAS 검증용 시뮬레이터를 하고 있고 또 로보틱스나 UAM 같은 경우에도 뭐 UAM은 K-UAM이라고 해서 35년까지 뭐 UAM을 양산하고 서울에서 테스트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그러한 계획들을 기반으로 뭐 국책 자금이 많이 풀리고 여러 연구소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강남 한복판에서 UAM 테스트를 한다는 거는 앞으로 수년 뒤에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의 결과물들을 뽑고 개발하는데 시뮬레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또 뭐 UAM 시뮬레이터 그다음에 로보틱 시뮬레이터 이런 것들을 내면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현재 돈이 되는 시장에 막 내놓으면서 이제 돈을 벌고 부여시 수집하고 제품 확장하고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이제 정식으로 계속 그 레버뉴를 만들어내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 기회들이 보이면 그 기회를 잡고 그 제품을 고도화해보고 사업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때까지 저희 회사가 어떻게 이제 성장을 해왔고 어떤 제품을 어떤 고객사들한테 그리고 이 제품을 어떻게 수정해 나가면서 이제 성장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투자 받는 과정에서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처음에 SI 투자를 받을 때는 네이버나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되게 중점시하면서 받고 이 현업팀이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쉽게 설명해서 모라이 같은 회사는 현대차나 네이버가 용역으로 쓰면 되는 회사지 왜 투자를 해서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회사인지를 강조하는 거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이다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강조했었고요. 카카오에 투자를 받을 때는 뭐 B2C로의 확장 가능성 혹은 B2B지만 어떤 뭐 라이센스를 확 깔 수 있는 비즈니스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었고 뭐 KDB에 투자를 받을 때는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메타버스로의 확장이 가능한가? 뭐 이런 컨텐츠를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정부의 정책 흐름과 잘 발맞춰 성장할 수 있는 뭐
아이템인가 이런 것도 많이 봐주셨고 또 어떤 기업들은 또 ADAS에 집중하길 바라고 뭐 어떤 기업들은 향후 뭐 지금 매출이 안 나와도 기다려줄 테니까 향후 자율주행 시대가 딱 도래했을 때 빵 터질 수 있도록 뭐 힘을 모으고 있어라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 뭐 기관 투자자분들하고 잘 조율하면서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하고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왜 이런 방향으로 가는지를 주기적으로 잘 공유하면서 지금 여전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라이 정지원 대표님의 강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고 10분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분에 본 행사 다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착석하셨으면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김규식 미래성장정책관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인데요. 어떻게 오늘 투자 교류에 잘 하고 계시나요? 아, 소리가 별로 좋은 것 보니 그렇게. 아 예. 보니까 오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판교 스타트업 투자 교류회가 상반기에는 못했고 지금 올해 이제 처음 하는 부분인데 프로그램 보니까 잘 준비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모라이 대표 이사님. 어떻게 강의 들으셨을 텐데 정지원 대표님 어떻게 만족하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니 우리 투자자 내지는 우리 기업인들 스타트업 예,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그 인연이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여기 와 있었는데 제가 과장 때 그러니까 한 5, 6년 전에 우리 직원분이셨는데
저는 사실 기업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애국자이고 정말 대단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때 우리 직원했던 분이 창업을 하셔서 대표가 되셔서 오늘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너무 뿌듯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지금 민선 8기 출범한 지 오늘이 두 달 됐습니다. 그러니까 62일 되는 날인데요. 사실 그 민선 8기에 김동연 지사님의 어떤 도정 철학이 혁신을 통해서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하고 더 고르게 창출하고 더 나누겠다. 아마도 이 창업 부분에서도 경기도가 창업하기 또는 스타트업하기 가장 좋은 천국도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요. 그를 통해서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들면서 경기도가 진정 기회의 수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오늘 보니까 스타트업 발표 5개사 있는데 5개사 혹시 나와 계신가요 여기?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굉장히 아주 멋진 기업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부담 없이 잘 발표도 해주셨다라는 측면하고 또 아마도 투자자들도 와 계실 텐데 공정하게 보시되 아주 넓은 마음으로 뭐 이렇게 품어달라는 의미에서 이 우리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경광훈과 오늘 환상대 본부장님 행사 준비를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정말 잘 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보니까 우리 유경희 부장님도 와 계시는데 LH의 혁신 성장 부장님이시죠. 우리 부장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경기도가 판교 1, 2, 3 이렇게 해서 1판교는 20만 평, 2판교는 13만 평, 지금 3판교고 조성 중에 있는데 17만 평, 이렇게 50만 평이에요. 지금 LH에서도 2판교 관련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이 투자 교류회가 여러분들에게 상생의 협력의 장이 될 것이고 우리 경기도도 또 LH와 함께 더욱 발전시킬 텐데요. 오늘 모쪼록 좋은 기회인만큼 더욱 많은 기회를 창출하시기 바라겠고 혹시라도 개선사항이라든지 또 건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송은실 과장님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우리 그 경기도에 굉장히 유능한 과장님이세요. 우리 과장님께 건의해 주시면 제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우리 항산대 본부장님이 2차도 또 있죠 올해? 하여튼 그러면 LH와 우리 경가원과 함께 경기도와 함께 2차에도 준비할 할 계획이니까요. 올해 지금 방금 오늘 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과 더욱 더 알찬 내용으로 있어 뵙는다는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제가 우리 경기도가 여러분을 응원하겠고 스타트업과 창업의 혁신을 통해서 경기도가 많은 기회를 나누고 더 나누어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해서 경기도가 정말 스타트업 하기 좋은 천국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발표 기업과 참석하신 내빈분들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을 제외한 참석하신 발표 기업과 내빈분들은 단상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자분들 간의 기업 촬영은 마지막에 진행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우수 기업들의 IR 피칭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기업당 기업 피칭 10분으로 제한되며 각 기업의 발표 후 5분간 투자자분들의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들은 무대 앞 모니터에 나와 있는 타이머를 확인하시고 발표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첫 번째 유니콘, 두 번째 브이로거, 세 번째 시큐리티 플랫폼, 네 번째 마켓 오브 매테리얼, 다섯 번째 네오 엔터 DX, 여섯 번째 도시공유 플랫폼, 일곱 번째 마젠타 로보틱스, 여덟 번째 SN 바이오 사이언스, 아홉 번째 다바다 순으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발표는 브이로거입니다. 브이로거의 이태준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이로거 주식회사의 대표 이태준입니다. 협업형 영상 제작 사스 브이로거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근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협업형 디자인 소프트웨어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는 캔바가 어도비 포토샵의 점유율을 많이 뺏어오고 있고요. UI 디자인 분야에서는 피그마라는 툴이 어도비 XD의 점유율을 거의 다 가져왔습니다. 이와 다르게 동영상 편집 시장에서는 아직 협업형 소프트웨어가 나오지 않아서 여전히 어도비 프리미어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미어 등 기존 영상 편집기들에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영상 편집자들을 위한 통합된 어셋 생태계가 없습니다.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경음악이나 폰트, 효과음 등 수많은 어셋들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이 어셋들을 모두 파편화된 외부 서비스들로부터 하나하나 모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야 합니다. 둘째로 기존 편집기들에서는 협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업에서 영상을 만들 때는 편집자가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영상을 동료에게 자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상을 보여줄 때 반드시 1시간 이상 걸리는 긴 인코딩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피드백 루프를 여러 번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코딩에만 10시간 이상을 쏟아야 합니다. 또 편집자들끼리 실시간으로 분업하여 작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명이 컷 편집, 자막 추가, 음악 추가 등을 순서대로 다 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작한 영상을 다양한 플랫폼에 배포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을 많이 써야 합니다. 인코딩하는데 다시 한번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여러 플랫폼에 각각 업로드하기 위해서도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브이로거는 영상 제작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러한 고통들을 없애줍니다. 첫째로 브이로거는 영상 편집자들을 위한 플러그인 생태계를 제공합니다. 편집자들은 페이지를 벗어날 필요 없이 영상 제작에 필요한 재료나 툴을 모두 찾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피데믹 사운드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유튜브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3만 개 이상의 고품질 배경음악을 프로젝트에 바로 추가할 수 있고요. 또 Synthesia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이렇게 AI 아나운서가 입력한 내용을 읽어주는 영상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 디텍터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이렇게 음악 비트에 맞는 편집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외에도 유저들이 필요한 플러그인들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플러그인들이 무궁무진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협업이 매우 쉬워집니다. 영상의 초안이 완성되면 프로젝트 링크를 동료에게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료는 웹브라우저에서 프로젝트에 접속해서 영상을 즉시 재생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통 과정의 가장 큰 병목이었던 인코딩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프로젝트 내에 특정 객체를 정확하게 지정하여 코멘트를 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동시 편집 기능을 지원해서 한 명이 자막을 추가하고 있는 동안 다른 한 명은 효과음이나 음악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완료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이로그는 영상 배포 과정을 자동화해줍니다. 배포할 소셜미디어 채널을 선택하고 배포 예약 버튼만 누르면 브이로그 서버에서 인코딩부터 업로드까지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때문에 배포 과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편집기를 닫아도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존 영상 편집, 피드백 반영, 그리고 배포에 소요되는 시간을 90%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15년부터 영상 편집 기술 연구를 시작하여 2018년 브이로거를 앱스토어에 먼저 출시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152만 다운로드를 달성했으며 이렇게 지난 7년간 쌓아온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브이로거 웹 서비스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브이로거 웹 서비스는 이번 3분기 MVP 버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브이로거의 메인 타겟 유저는 B2B 고객들입니다. 해당 고객들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개인 유튜버들에 비해서 협업 과정에서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었고 전문성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어셋과 스킬을 필요로 했습니다. 때문에 기존 영상 편집기들이 갖추지 못한 브이로거의 협업 기능과 플러그인 생태계가 이들의 고통을 없애줄 페인킬러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브이로거는 기존 영상 편집기들과 비교해서 웹 기반, 협업, 플러그인 생태계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선 아직 가장 인기 있는 영상 편집기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와 애플의 파이널 컷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설치형 소프트웨어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협업 기능을 지원할 수 없고 플러그인도 윈도우 버전과 맥 버전을 모두 개발해야 해서 생태계 확장에 큰 제약이 있습니다. 한편 최근 웹 기반 영상 편집기 시대에 동이 트고 있는데요. 비드아이오라는 영국 회사가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드아이오는 기업보다는 개인 유저들을 타겟해서 쉬운 영상 제작을 위한 템플릿 등의 기능에 집중하고 있고 협업 기능이나 플러그인 생태계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브이로거는 기업 고객에 집중하여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협업 기능을 내년 1분기 제공할 예정이며 정교한 영상 편집을 도와줄 플러그인들을 타 회사와의 파트너십과 자체 개발을 통해 이미 공급 중입니다. 나아가 유저들이 직접 플러그인을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준비도 완료해두어 플러그인의 양적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제품을 카카오벤처스, 두나무엔 파트너스, 스파크랩으로부터 받은 4.7억 원의 시드 자금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브이로거의 현재 수익 모델은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무료로 기본적인 영상 편집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 저장 공간을 2GB 이상 사용하거나 고화질로 영상을 저장하려면 월 3만 5천원의 유료 플랜을 구독해야 합니다. 또 향후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플러그인들은 수익의 20%를 수수료로 브이로거에 지불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타겟 유저들을 다수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캔바의 경우 현재 9천만 명의 사용자 중 대부분을 구글 SEO 마케팅으로 확보했습니다. 구글의 디자인과 관련된 키워드, 예를 들어 초대장 만들기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최상단의 캔바 페이지가 나오고요. 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초대장 템플릿들을 보여주며 캔바로 초대장을 만들어보라고 권유합니다. 마찬가지로 브이로거도 구글 SEO 마케팅을 신규 유저 확보의 주요 채널로 삼고 있는데요. 영상 편집과 관련된 그러면서도 트래픽이 높은 영어 키워드들을 타겟해서 비디오 컴프레서나 유튜브 비디오 다운로더 등의 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 툴로 다운받은 영상을 브이로그를 사용해서 추가 편집을 해보라고 권하면서 진성 유저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SEO 마케팅을 시작한 지 세 달밖에 안 됐지만 오가닉 트래픽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월 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숫자는 경쟁사 비드아이오가 2년 7개월 걸려서 만든 숫자입니다. 브이로거는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인재들을 국적에 상관없이 모았습니다. 대표자인 저는 개발자 출신으로 브이로거 서비스 기획 및 기술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웹이나 사스를 만든 회사의 CTO 출신 가간이 브이로거 웹 개발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웹이나 사스를 개발하며 얻은 웹 기반 영상 처리 기술과 클라우드 아키텍처 노하우가 브이로거 웹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상 편집 앱 키네마스터 출신의 서기현님이 모바일 개발을 이끌고 계시고 또 SEO 전문가 줄리안이 브이로거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 메리 미커는 앞으로 인터넷에서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스토리텔링을 할 줄 아는 기업들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누구나 쉽게 그리고 협업하면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이 무궁무진한 성장을 앞둔 초입 단계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캔바에 투자해서 2년 만에 16배 투자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편집 시장에서도 누구나 쉽게 그리고 협업하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브이로거가 제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브이로거 이태준 대표님이었습니다. 이제 투자자분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이제 이미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발표를 하시면 저희 이제 영상이라든지 그런 전문가 집단들은 워낙에 이제 좀 진입 장벽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탄탄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라든지 파이널 컷의 전문가들이 워낙에 많이 있고 오래 전통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왔잖아요. 이 회사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웹으로 서비스를 하게 될 경우에 저희와 이제 좀 경쟁이 좀 되게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왜 기존에 있는 회사들은 어떤 이유에서 웹으로 전환하는 게 더 어려울지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이제 이미 이쪽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생태계에 들어와서 되게 다양하게 그런 플러그인들을 만들어야지 저희가 원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이 커뮤니티를 저희가 가지고 올지에 대한 전략을 좀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신지요? 네. 네. 일단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기존 어도비 같은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잘 공급하고 큰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테크 자이언트들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지, 온라인에서 왜 이들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지 않을지 먼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영상 편집기뿐만이 아니라 뭐 그래픽 디자인 툴 포토샵이나 뭐 UI 디자인 툴 어도비 XD를 제공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디자인 툴 쪽이 먼저 온라인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캔바나 피그마가 이 어도비가 그동안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오지 못하고 있는 그 틈을 타서 빠르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기회를 놓쳤는데 이번에 영상 편집 쪽에서는 어도비가 온라인에 힘을 많이 주지 않을까, 그들의 흐름을 움직임을 이제 면밀히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윈도우나 맥 같은 이렇게 네이티브 기반의 영상 편집 기술을 웹으로 옮겨오려면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 R&D를 시작하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DNA상 그리고 여태까지 쌓아놓은 자산상 이제 네이티브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이 어도비가 그 Frame.io라는 영상 피드백 사스를 1조 이상 주고 인수를 했는데요. 이 말은 결국에는 영상 편집은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로 네이티브 환경에서 하고 이렇게 만든 영상에 대한 피드백 기능만 온라인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들이 이미 잘 매출이 나고 있고 기술이 다 쌓여 있는 이 네이티브 환경에서의 영상 편집기에 계속해서 투자를 할 것이라고 이 인수권을 보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저희 전문가 커뮤니티라든지 저희 이제 플러그인을 이제 좀 많이 이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에 네. 이제 유입이 이제 필요할 텐데 전문가 네. 커뮤니티 유입은 어떻게 계획하시는지요?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유저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것을 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플러그인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이제 느꼈던 게 이제 온라인 스토어 제작 사스 시장에서 쇼피파이가 시장을 장악을 하게 된 그런 전략을 보고서 이제 영감을 얻게 됐는데요.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스토어를 만드는 핵심 기능만 제공을 하고 7천 개의 부가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니즈들을 충족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봤을 때 이 개발자들이 웹 개발자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저희 기존 영상 편집기에 부가 기능을 달 수 있게 쉬운 API 문서를 제공을 하는 게 일단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확실하게 줘서 플러그인 수익의 80%를 가져가게 해서 이제 이 플러그인 개발자로서 수익을 충분히 가져가는 이런 성공 케이스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추가적인 플러그인 개발자 유입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키밸류 벤처스 김현수라고 합니다. 그 다름이 아니고 그 말씀해 주신 부분들 중에 이제 경쟁사 이야기를 좀 해 주셨는데 사실 그 동영상 협업 툴이라는 것이 저는 좀 어느 정도 가치수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중에서 사실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다른 경쟁사들이 이 아이디어 좋다 해서 바로 카피해서 이제 뛰어든다면은 사실 어떤 경쟁력을 더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플러그인 생태계인데 이 플러그인의 기능 같은 것들도 사실 이 카피를 해서 다시 내보내 다른 플랫폼으로 내보내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회사만의 서비스만의 경쟁력을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웹 기반 영상 편집 서비스를 만들려면 이제 웹GL이라는 그래픽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저희는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지난 7년간 하면서 획득을 하게 됐고요. 이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모션 그래픽이나 비디오 효과들을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핵심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플러그인들을 넓혀가야 이제 훨씬 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경쟁함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로 웹 환경에서 이런 고급 영상 편집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가고요. 그거는 저희가 모바일 개발을 하면서 얻어온 노하우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누가 먼저 이 플러그인의 크리티컬 매스를 달성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쇼피파이의 사례를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7천 개의 앱 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서부터는 사실 아마존도 온라인 스토어 제작 사스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미 그 쇼피파이 앱 스토어 생태계에서 돈을 벌어가고 있는 개발자들이 이미 확고하게 많고 그리고 유저들도 온라인 스토어 개발할 때 필요한 수많은 부가 기능들이 7천 개나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아마존이 공급한 그런 온라인 스토어 제작기를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 그리고 크리티컬 매스가 분명히 있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사업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 플러그인 생태계를 크리티컬 매스를 가장 먼저 확보하자 이게 저희의 경쟁 전략입니다. 이제 나중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상 편집할 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떨림 있는 영상을 손떨림 보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가로로 찍은 영상에서 대상체를 추적하면서 세로 영상으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영상에 있는 배경 노이즈를 제거해준다든지 등등 정말 많은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이것들을 여태까지의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들은 다 자체 기술 개발로 하나하나 기능을 추가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만큼 기존 편집기들과 외부 플러그인들의 연결, 호환성에 신경을 많이 안 쓰고 하나하나 추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시중에 나와 있는 영상 편집기들은 굉장히 많지만 아직 어느 누구도 이렇게 다양한 영상 편집 관련 니즈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그런 쇼피파이 같은 소프트웨어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다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이로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발표는 시큐리티 플랫폼입니다. 시큐리티 플랫폼의 황수익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큐리티 플랫폼 황수익입니다. 저희는 그 사물 인터넷 장치의 보안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보안 솔루션을 플랫폼 형태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PC나 모바일 시장에서 저희가 경험했듯이 사물 인터넷은 컴퓨팅 환경을 혁신시켜서 폭발적인 디바이스 수를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약 400억 개의 장치들이 서로 통신을 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신 바와 같이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수많은 장치들이 또 아주 다양한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고 또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사물인터넷 보안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 추산치가 연간 18조 원을 넘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각 산업 영역에서 사물인터넷 관련 사이버 보안 표준을 확립하고 있는데요. IEC나 ISO, SAE 이런 기구들이 기본적으로 암호화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인증, 암호, 접근 통제 이러한 것들을 구현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보안성을 보장하기 위해 하드웨어적인 보안 칩과 같은 것들을 사용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 칩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부가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것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또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각각의 어떤 특별한 용도가 있는 그 칩이기 때문에 보안의 어떤 구현에 대한 기능들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저희 기술의 핵심은 별도의 보안 칩을 쓰지 않고 이렇게 작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내부에 하드웨어적으로 안전한 영역을 만들고 그 안에 암호 라이브러리를 넣고 그거를 활용해서 토탈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러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보안 요소를 가지고 IoT에 필요한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 통신에 대한 보안, 그리고 관리에 대한 보안 솔루션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기술과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저희는 별도의 하드웨어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위가 있고 또 저희는 단순히 어떤 보안 하드웨어 요소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아랫단 플랫폼 레이어, 그러니까 부트로드 레이어에서 보안 기능들을 패키지화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제품에 적용할 때 아주 쉽게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어떤 인증이라든가 데이터 보호에 국한되지 않고 시스템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다양한 그 보안 요소들을 만족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저희가 맨 아랫단의 반도체와 연결된 플랫폼 영역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창업 초부터 암이라든가 개방형 반도체 설계 회사인 사이파이브, 스타파이브라고 하는 회사들과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설계 프로세서 설계를 활용한 다양한 마이크로 컨트롤러나 SOC에 연관된 한쪽의 기술적인 부분을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남은 저희들의 과제는 어떻게 빨리 애플리케이션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느냐 한쪽에 대한 부분을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쪽 분야의 시장이 상당히 비즈니스 리드 타임이 깁니다. 반도체 설계에서부터 제품의 개발 그다음에 양산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가 기술을 확보하고 제품에 적용하는 2019년부터 현재 스마트 미터 그다음에 스마트 홈에 들어가는 제품 그리고 IP 카메라와 같은 물리 보안 영역에서 저희가 올해 양산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매출을 일으키 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칩 혹은 하드웨어 모듈에 저희 솔루션을 애드온해서 밸류 애디드 리셀러 하는 판매를 하는 그런 구조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반도체 외에 탑재를 해서 몇천 원 정도의 단위이고 어떤 경우에는 하드웨어 모듈에 탑재를 해서 몇만 원 단위의 단위로 판매가 되어집니다. 일단 그 국내의 그 스마트 미터의 마켓은 보안 솔루션만 해도 연간 한 125억 정도의 시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IP 카메라 정도의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보안 관련된 저희 시장은 한 300억. 그리고 스마트 홈은 올해부터 관련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한 연간 2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국의 합작 회사를 설립하여
크게 보고 있는 중국 시장이라든가 저희 파트너가 있는 일본 시장으로 그 다음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크게 저희가 시장을 확대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동안의 기술 개발하면서 레퍼런스를 쌓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 이외에 저희가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플랫폼을 일단 개발을 완료를 해서 기존에 저희가 푸시 방식으로 했던 비즈니스를 풀다운 방식으로 변화를 하려고 하는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코어 기술은 같지만 상당히 많은 그 애플리케이션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 그러면 반도체의 수많은 벤더들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스트림인 ARM을 코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반도체 벤더들 그리고 ARM 아키텍처가 아닌 개방형 아키텍처라든가 아니면 국방에서 쓰는 특수한 어떤 아키텍처 그리고 자동차의 전통적인 아키텍처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저희가 과거에도 준비를 해왔던 부분들을 지금 이제 성장 전략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IR을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은 사실 올해 연초에 웹사이트 구축은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 서비스를 오픈하지 못했지만 trustedsdk.com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솔루션을 다운받을 수 있고 여기서 실제로 저희 솔루션이 탑재된 하드웨어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온라인으로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구매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ARM 이외에 RISC-V라든가 아니면 국방에서 쓰고 있는 특수한 어떤 아키텍처도 이미 2019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오고 있고 올해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신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소요 자원은 대부분이 엔지니어 인력이고요. 일부 마케팅 소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 시작은 못했지만 시리즈 B단계의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고요. 총 저희가 예상되는 그 세 가지 어떤 준비를 위해서 각각 50억, 10억, 20억 해서 비용을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KPI 목표는 350억, 30억 그리고 그 풀다운 어떤 비즈니스 전환에 의한 트랜잭션을 3,000건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뭐 옆에 그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리소스는 저희가 예상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시점은 저희가 코스트를 투자했을 때 2024년 말쯤에는 기존의 현재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보다 추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5년부터는 현재보다 확장된 현재 이 앞으로의 비즈니스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 7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뭐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조금 넘어선 기업이고요. 현재 저희 주주로는 소프트뱅크 벤처스, 프리미어 파트너스, 신한캐피탈 이렇게 외부 투자를 유출했고 나머지는 전부 내부 직원입니다. 저희가 그 2017년 말에 소프트뱅크 벤처스 투자 유치와 함께 ARM과 협업을 해서 2019년에 ARM의 최신 기술과 결합한 솔루션을 런칭을 했고 2020년부터 실제 그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현재 양산에 이르는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저희가 좀 더 앞서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완성을 했고요. 앞으로 저희 손을 거치면 사물 인터넷의 모든 제품들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큐리티 플랫폼 황수익 대표님이었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분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케벨루 벤처스 김윤수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 그 다름이 아니고 그 재무제표를 보니까 2020년도에 17억 매출을 내셨다가 2021 작년에는 10억 매출이에요. 혹시 매출이 줄어든 이유와 혹시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사실 작년에 수주를 했는데 반도체 수급이 안 돼서 납품을 못했습니다. 아, 그 저희가 그 밸류에디드 리셀러 말씀을 드렸는데 칩에다가 저희 솔루션을 넣어서 납품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했는데 벤더사가 납품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그게 올해로 넘어오는 바람에 그리고 그게 실제 납품을 못해서 그 매출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작년에는 그거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올해의 예측하신 매출의 비중은 그럼 어떻게? 올해 수주 잔고가 그래서 한 12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역시 국내외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접근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뭐 경쟁 현황이나 뭐 아니면 국내 점유율 같은 것들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대부분의 보안, 시큐리티 관련 기술들은 OS 위에서 작동하는 기술들이 대부분이고요. 하드웨어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 보안 칩, 그러니까 칩을 활용을 해서 키를 저장하거나 칩에서 동작하는 암호 알고리즘을 빼서 암호화를 하거나 하는 기술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칩 안에 그 메모리 영역에 메모리의 쓰기 금지 혹은 읽기 금지의 그 컨트롤러를 조작을 해서 프로텍션을 걸고 거기에 암호 라이브러리를 직접 넣고 그 암호 라이브러리를 써서 부팅하기 전부터 서면 검증을 통해서 시스템 파일들을 검증을 하고 인증서와 그 다음에 비밀키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저장을 하고 뭐 이러한 일련의 보안 기능들을 그 하드웨어 레벨 아랫단에다가 넣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회사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짧은 업력에도 불구하고 암이라든가 아까 스타5를 말씀을 드렸는데 스타5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세미5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요. 리스크5에서는 중국에서 한 3천억 정도 투자를 받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 설계 주자이고 거기서도 보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얻는데 보안 설계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그 반도체 레벨에서의 보안 설계를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DK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칩을 가지고 제조사가 제조를 할 때 제품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나 툴들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는 회사는 아직은 그렇게 해외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시큐리티 플랫폼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발표는 마켓 오브 메테리얼입니다. 마켓 오브 메테리얼의 조윤기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똑똑하고 간편한 플랜트 자재 중개거래 서비스 스틸 보소를 운영하고 있는 마켓 오브 메테리얼 대표 조윤기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시드 투자 두 건을 유치했고요. 올해는 13명의 임직원이 모든 B2B 업무를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솔루션을 만들고자 밤낮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팁스에 선정된 것 외에도 서비스를 개편하면서 스틸봇을 오픈한 것 그리고 그 외에 주요 제작 대기업에 저희 업체 등록하면서 올해 시간을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플랜트 산업에 10년 동안 공정 설계, 영업, 뭐 사업 계획 등 다양한 일을 해봤는데 그중에 저는
프로세스 패키지를 수주하는 거, 기술을 파는 일을 가장 잘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팀의 권영호 팀장 같은 경우는 구매 업무만 12년 정도 진행했는데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매입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명호 팀장은 위기대처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 외에 김상효 CTO가 삼성전자에서 11년 동안 계속 개발 업무를 했었고 현재 기술을 책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필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네이버 카페인 백안종배 카페지식님, 그리고 이쪽 플랜트 산업에서 반백년 동안 이제 계속 그 회사를 운영하셨던, 그리고 엔지니어로서 일하셨던 분들이 저희 자문단에 계십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시장은 산업재,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잘하는 플랜트 자재, 특히 전체 원가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배관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배관재 시장에는 팔리지 않아서 결국 고철 처리되는 불용재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7천억 원의 가치가 팔리지 않기 때문에 버려지는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다양한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그 판매자들이 수요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구매자는 어디서 구매할지 모릅니다. 약 4천 개 정도의 이제 공급하고 유통한 업체들이 있는데 그중에 실제로 거래가, 각 구매자들이 거래가 가능한 업체는 5곳 정도 미만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은 1960년대 뭐 70년대부터 고착화된 이런 그 거래 방법 때문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카르텔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폐쇄적인 이런 시장 구조 때문에 새로운 업체들이 진입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런 구조 때문에 특히나 더 이 정보들은 이 가장 끝단에 있는 대기업에 집중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용재 관련된 문제는 뭐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면 되고요. 불용재부터 산업용 자재까지 시장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 문제를 불용재부터 시작해서 점차 고도화하면서 네 가지 단계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도 있는데요. 기존 기술로는 현재 굉장히 복잡하고 스펙이 까다로운 이런 자재들을 카테고리에서 나누는 것들도 일단 불가능하고, 그런 카테고라이징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검색하고 데이터를 등록하고 하는 것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예상하셨겠지만 이 시장에서 데이터 분석하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담당자 역량에 의존하는 게 큰 문제인데요. 이거를 입증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레이버스라는 기업이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제로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비전 펀드의 시리즈 B 유치를 받았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국내 약 배관제 업체 약 8천여 개 업체에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선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판매자 구매자들이 리스트만 업로드하면 견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견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견적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은 220억까지 이상이 되는 이 자재 특성들을 분류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검색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검색 기능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외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그 현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 문자 텍스트만으로 원하는 자재를 보내면 그러면 필요한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거래까지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문자 서비스도 같이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 경쟁력이라고 하면 우선 가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용재 같은 경우는 시장 가격의 약 절반 정도의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다른 경쟁업체들이 마진을 경쟁업체들과 똑같은 마진을 붙여서 판다고 하더라도 경쟁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자재를 팔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불용재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불용재 리스트들이 쌓일 거고, 그 얘기는 저희가 점점 더 많은 그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점은 제가 2020년에 설립한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 영업을 강화하고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계속 이 공급업체들과 강화된 네트워크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견적 서비스 외에도 규모가 작은 판매자들은 대기업의 업체 등록하는 것조차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판매자들이 저희 스틸보스를 통해서 대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직매 거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현재는 저희 플랫폼 안에 판매자, 구매자 두 가지 파티밖에 없는데, 구매자들의 구매자인 이런 설비 수요자들까지 저희 플랫폼에 참여시켜서 플랫폼 참여자, 그리고 저희 플랫폼 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거래 품목들을 확대하려고 있고, 이런 목적은 이 플랫폼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저희 플랫폼 안에 쌓이는 데이터를 점점 고도화하고, 그 고도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의 페인 포인트를 찾고 좀 더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는 1단계 서비스인 견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뒤쪽 장표에서 나오겠지만 좋은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고 앞으로 2단계 서비스, 3단계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거래 상황이 절단되어 있는 불경 지역과 경인 지역을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을 시키고 이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쌓고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서비스 제공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장 규모는 수수료 베이스의 시장 규모고요. 딱 플랜트 시장만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이 그 배관제나 아니면 철골제 같은 경우는 플랜트 외에도 건자재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 규모는 이것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장에서 건자재 시장이든 플랜트 자재 시장이든 가장 공통된 문제,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은 재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재고 관련된 문제를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솔루션으로 풀어드릴 수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고요. 시장의 글로벌 흐름을 보면은 오프라인은 죽고 온라인은 살아나는 느낌인데요. 지금 보시는 디스트리뷰션 나우라는 회사는 미국에 있는 대형 스타킷 대형 그 디스트리뷰터고 오프라인 매출은 급감하는 반면에 동업체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 몰은 거래량 계속 증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도 자국항이라는 업체는 처음에 2011년에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는데 자국항이라는 업체가 온라인으로 철강제를 팔기 시작한 2012년부터 17년까지 시장 규모는 약 18배 정도 커졌습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문 기사라든가 EIA 같은 다양한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재화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플랜트 건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마찬가지로 플랜트 자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있는 주요 플레이어들이고요. 이 업체들이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거래에 집중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 거래에 집중한다는 것은 창고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창고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제한 때문에 다양한 자재를 판매한다거나 앞서 문제로 말씀드렸던 불용재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빠르게 해외로 주요 거점 국가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글로벌 진출할 경우에 만나게 되는 경쟁 업체들인데 사용 방법 같은 경우는 업체들마다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공통점은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다른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차이점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불용재와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사업 실적인데 스틸보스라는 서비스를 오픈한 2022년 4월부터 저희 회원사, 방문자, 재방문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현재는 국내에 약 8천 개 업체 정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 5%인 400개 정도 회원사가 가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저희 사업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올해는 올해 목표 매출액은 넘어서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매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견적을 요청했고 그 견적 요청 금액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오픈한 4월부터 지표는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장표에 보이는 싱가포르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두바이나 아니면 휴스턴 쪽으로 글로벌 진출을 좀 더 서두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투자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현재 올해 스틸보서라는 서비스는 작년에 견적 서비스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서비스인데 그렇게 시장에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서라도 실력이 있는 개발자들을 많이 채용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이미 현재 초과한 상태고 만약에 투자가 성공적으로 유치된다면 2024년 매출 목표가 내년의 매출 목표로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직방이 부동산 정보 그 직방 등장 전에 비대칭적이었던 부동산 시장을 그 정보를 오픈하면서 부동산이 활성화됐듯이 저희 마케도 매트리얼도 이런 상업재 시장에서 비대칭적인 정보 구조를 좀 개선하면서 온라인 시장 활성화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팀이고요. 앞으로 이런 폐쇄적인 시장의 역사를 좀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 오브 매테리얼 조윤기 대표님이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투자자분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 일단 이게 플랫폼 사업인 것 같은데요. 혹시 수익 모델의 경우 구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면 수수료 방식으로 업체가 가져가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잉여자재 같은 경우 건설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뭔가 발주 전략을 좀 고도화시킨다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좀 잉여자재들을 좀 간소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 회사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신지 시장 규모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두 가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희 수익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수수료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판매자들이 본인이 팔고 싶은 가격을 올리시고 저희가 거기다 마진을 붙여서 그 수요자한테 판매하는 방식인데 근데 사이트 저희가 온라인 사이트로 제공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수수료 베이스로 가는 거고 지금 옆에 보여드리는 직매입 거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매자로부터 직접 자재를 매입해서 판매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마진을 떼서 이제 먹는 수익 구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려는 데이터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구독 모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파이낸싱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들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잉여자재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기업들 그러니까 특히 뭐 대형 EPC들이라든가 아니면 중공업 3사들에서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잉여자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근데 프로젝트 수주 조건상 스페어 파트라는 것을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스페어 파트가 일반적으로 1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스페어 파트가 다 쓰일 때도는 거의 없고요. 웬만하면 그래서 자재들이 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하나 끝나면 야드에다가 그런 자재들을 쭉 쌓아놓고 이런 잉여자재들, 그러니까 남는 자재들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 불러서 이제 공개 입찰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해외에서 프로젝트가 끝났을 경우에는 그쪽에는 현지 업체들을 통해서 이 남은 자재들을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집중하는 거는 EPC들이 남긴 대형 대기업들이 남긴 이런 자재들이 아니고 중소규모의 제작사들, 중소규모 유통사나 제조사들도 마찬가지로 잉여자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잉여자재라는 표현보다는 만들었거나 구매했지만 사용되지 못한 자재가 돈도 맞는 표현 같고요. 그런 자재들을 지금은 타깃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마켓 오브 매터리얼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섯 번째 발표는 네오엔터 DX입니다. 네오엔터 DX의 권택준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택준 대표님께서 자리하지 않으셔서 안녕하세요. AI 버추얼 인플루언서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는 네오엔터 DX의 권택준입니다. 혹시 이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고인이 되신 송혜 선생님의 야놀자 CF입니다. 저희 네오에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2탄 강호동 CF도 이게 영상 제작 영상 재생 좀 장구! 야놀자 해! 2탄 강호동 CF도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요즘 TV에 종종 나오는데요. 이렇듯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이미 우리 삶 곳곳에 있습니다. 요즘은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그야말로 대세입니다. 시장 상황도 매우 좋습니다. 매년 32.5%씩 시장이 커져서 2025년에는 사람 인플루언서를 추월하여 무려 14조 원 규모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 네오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는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아이돌 그룹을 하나 만드는데 무려 109억이 들어가는데요. 이 중에서 94%인 103억이 연습생 시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돌이 되고 나서도 뭐 학폭 이슈가 터진다든지 열애설이 터지면 활동을 중단하게 되고요.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계약 기간이 7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SCM 관점에서는 아주 리스키한 산업이죠. 하지만 버추얼로 하면 이런 부분이 말끔하게 해소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약 88% 정도의 그 절약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콘텐츠 제작과 동시에 바로 수익 대비를 하고 수익이 가능한 이런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꽤 할 만한 산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1년에는 유명한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을 기업에서 모델로 기용했었는데요.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죠. 2022년부터는 모든 회사들이 자체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작을 저희 네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대 구분을 해봤습니다. 1세대 2D 형태는 일본에서 오타쿠들한테 좀 인기가 좋았었고요. 2세대 3D 형태는 한국에는 아담이 있었죠. 근데 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활동하고 있는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은 모두 3세대인데요. 이 3세대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몸은 사람을 촬영을 하고 얼굴을 3D로 바꾸던가 아니면은 딥페이크 방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작 방식은 세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저희 4세대 만든 게 저희 네오 버추얼 휴먼이고 저희만 4세대 버추얼입니다. 자, 그러면은 3세대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성은 LG의 버추얼 인플루언서 레아입니다.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사람처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CES에 등장했던 이 영상을 보시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3D 캐릭터 특유의 언캐니 밸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LG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좌측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롯데 루시인데 마네킹처럼 굉장히 뻣뻣하죠. 그리고 오른쪽은 그 네이버와 자이언트 스텝이 만들었던 이솔인데 뭐 인형 같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영상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네오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실제 사람 이게 왼쪽이 그 악동 뮤지션이거든요. 실제 사람과 비교를 해도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실제 사람보다가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3D로 얼굴을 제작하게 되면은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캐릭터를 하나 만드는데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캐릭터를 만들고 나서도 콘텐츠를 제작할 때 보통 한 1, 2개월 정도 이 후보정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은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되실 텐데 1분에 한 3,600장 정도의 사진을 포토샵으로 보정을 해야 되는 이런 노가다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저희 네오는 이 모든 영상을 48시간 안에 처리가 가능한데요. 뭐 3D 제작이나 실사 촬영 없이 캐릭터 생성, 캐릭터 각도 데이터, 뭐 표정 데이터 생성, 그리고 영상을 분석하고 캐릭터로 이미지 프로세싱하는 전 과정을 AI로 처리를 합니다. 심지어는 실시간으로 변환도 가능한데요. 올해 1월 달에 세계 최초로 라이브 커머스를 성공시켰고 3월 3일에는 GS 리테일과 삼각김밥을 1시간 정도 팔았습니다. 오른쪽에 영상을 보시면은 실제 사람과 함께 저희 큰딸 리아가 삼각김밥을 팔고 있습니다. 3세대 버추얼 인플루언서 중에는 이제 3D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딥페이크 방식으로 제작하는 것도 있는데요. 딥페이크 방식은 지금 보시는 이 여성의 얼굴을 촬영을 해서 몸에다가 이렇게 딥페이크로 합성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은 원하는 얼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고객사에서 뭐 쌍꺼풀을 없애달라고 하거나 눈을 더 크게 해달라고 하면 이러면은 그런 여성을 찾아야 되는데 뭐 그런 여성이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이런 뭐 설정값에 따라서 한 달에 수천 개의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을 뭐 조금 이제 히스테릭 개념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고 앵글로 색선, 그다음에 약간 흑인 그리고 살을 찌게 하고 뭐 이렇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AI가 만든 사진 한 장이 있으면은 실제 사람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AI가 만든 이미지가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구글에서 다운받은 저런 여자 사진이 한 장 있으면은 실제 사람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사람 사진이 아니더라도 뭐 만 원짜리에 나오는 세종대왕님도 저희가 모시고 와서 CF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사에 비해서 이 자연스러움과 속도 면에서 압도적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고객사를 만날 때 원하는 얼굴로 뭐 짧은 영상 샘플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냐 해가지고 그날 밤에 바로 보여드렸더니만 다른 회사들은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어줄 수 있냐 하시면서 바로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빅데이터 분석,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을 공부하였고 최근에는 카이스트에서 MBA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6년 전부터 제가 정지된 이미지를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애니메이션하는 연구를 계속해왔고 작년에 이 인공지능 버추얼 인플루언서 기술 개발에 성공해서 이제 사업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이제 MIT 박사 출신의 김준모 최고 AI 책임자가 개발팀을 이끌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버추얼 인플루언서 제작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스 TV CMO 출신의 이화영 엔터테인먼 CMO 그리고 SM 엔터와 CJ E&M 출신의 임준현 비주얼 아트 디렉터, DC톰 엔터 코파운더인 김건우 엔터 부문 CSO가 엔터 부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해외에서도 많은 오더가 들어와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아마존과 삼성전자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비브 스튜디오에서 CMO를 역임한 스캇을 부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연기자와 가수를 키우기 위해서 드라마 영화 제작사 및 뮤직 엔터를 자회사로 설립을 하고 있는데요. 영화 드라마 제작사 쪽은 안시성과 널 기다리며 등으로 유명한 영화사 수작가 조인트벤처 설립을 하고 있고 현재 드라마 4편, 영화 19편, 애니메이션 2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뮤직 엔터 쪽은 워너뮤직의 힙합 및 DJ 레이블인 285 랩스랑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고 있는데요. 285 랩스는 이제 가수 쇼네 소속사이면서 국내 힙합 및 DJ 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레이블입니다. 저희는 캐릭터 제작부터 콘텐츠 제작 전 과정을 모두 저희 네오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라이브 커머스를 성공시키면서 수많은 기업에서 문의가 왔고 현재 뭐 크래프톤, 제일기획, LG패션, 한국관광공사 등 국내외의 12개 대기업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바탕으로 커머스 쪽으로 확장해서 뭐 캡슐 커피, 패션, NFT 등으로 확장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 목표는 100억 원입니다. 저희 첫째 딸 리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아까 라이브 커머스를 성공시키면서 갑자기 유명해져가지고 뭐 방송 3사의 뉴스에도 출연하고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최근에 음원을 출시해서 가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 모델료는 1억 원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크래프톤의 전속 배틀그라운드 그 크래프톤의 전속 모델인 미니인데요. 현재 8주 만에 팔로워 4만 6천 명을 돌파하였고 배틀그라운드 그 게임 내에서 연예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뭐 KBO, 청춘 힙합 페스타, 뭐 하이버, 레노바 등 수많은 CF를 촬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KBS의 아육대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방송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의 이 여리지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국관광공사가 뭐 손흥민이나 BTS 같은 국내 최정상급의 스타들만 모델로 기용을 하는데 한국을 글로벌리 이렇게 홍보하는데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기용했다고 해서 굉장히 뭐 이슈화가 돼서 MBN의 뭐 뉴스 사이트 같은 데도 다뤄지고 현재 부산 레저관광 CF, 연천군, 평창군, 옥천군 CF, KBO, 청와대 CF 등의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딸이랑 첫째 아들인데요.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뭐 공대 오빠 스타일로 좀 제작을 해달라고 해서 좀 잘생겼지만 꾸미 먹고 순수한 마치 저 같은 스타일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넷째 딸은 삼성전자에 다닐 법한 MZ 세대로 톡톡 튀는 캐릭터로 제작해달라고 해서 뭐 그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가람 오른쪽에 있는 건 실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딸은 타타데오 상용차의 미즈센인데요. 1월 달에 타타데오 상용차 신차 발표회에 단독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었고 그 당시에 가로 30m, 세로 6m 정도 화면에서 20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했고 이때도 끝날 때까지 모두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드라마에 출연한도에도 있는데요. 작년에 방영됐던 JTBC의 드라마 나라올라라 나비가 대만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주요 등장인물 중에 이게 이제 버추얼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이제 학폭 이슈가 터지는 바람에 다 캐릭터로 변형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AI 버추얼 인플루언서 생산 기술은 제가 뭘 잘못했나요? 생산 기술은 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상용화하고 있고 추가로 바디와 목소리를 하는 기술을 내년에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디즈니처럼 되는 게 꿈입니다. 저희도 AI 버추얼 인플루언서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디즈니처럼 회사를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올해 미국 애틀란타와 싱가포르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미국 현지 법인은 소니 뮤직의 레이블인 아이너 스튜디오와 합자 법인 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B2B와 커머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B2B 쪽은 대기업과 파트너십 계약을 맺어서 장기 계약으로 하고 있고 또 뭐 CF 촬영, 화보 촬영, 뮤직비디오 등은 건바이건으로 따로 계약을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을 100억 원을 시작으로 해서 2023년에 500억, 뭐 2024년에 2000억 해서 2025년에는 매출 5000억을 달성함으로써 IPO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네, 비프리 버추얼 인플루언서로 세상에 자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오엔터 DX 권택준 대표님이었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분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음성들은 녹음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뭐 휴멜로나 네오사피엔스의 기술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 저희가 이제 버추얼 인플루언서 사업을 하기 전에 인공지능 음성 합성 기술로 뭐 오디오북 자동 생성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뉴스 자동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개발해서 저희가 인공지능 음성 합성 기술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가 엔터 쪽으로 오다 보니까 뭐 인공지능 음성 합성 기술로는 그렇게 막 실감나는 이런 더빙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그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더빙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사람 목소리로 더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저도 저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 인공지능 그 음성 합성에 관심이 많은데 혹시 향후에도 이쪽 비즈니스에 좀 이렇게 역량을 발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 네. 저희가 이제 내년까지 아까 그 기술 개발 마일스톤에 보면은 네. A의 음성을 B의 음성으로 이렇게 컨버트 시키는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내년에 완성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교하자면 슈퍼톤하고 좀 비슷하게 갈 수도 있나요? 아, 맞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 그 기술을 개발하다가 말았거든요. 조금 뭐 쓸모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쓸모가 생겨가지고 다시 개발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올 텐데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실제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사람이 일단 의견을 세워지고 그 위에 이미지를 씌우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네오에서 하시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에 사람을 촬영을 하고 이제 얼굴 부분을 캐릭터로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뭐 사실 3D로 제작을 해서 3D를 움직이고 나서 얼굴을 자연스럽게 사람으로 변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바디 부분이 좀 부자연스럽고 그다음에 제작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 사람을 촬영을 하고 캐릭터로 변형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장 밑에 목소리를 이제 음성 복제를 통해서 제3자의 목소리로 변형하는 이 기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네오엔터 DX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개 기업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간 휴식을 취하고 다시 4개 기업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이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발표는 도시공유 플랫폼입니다. 도시공유 플랫폼의 박진석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고객 동선 맞춤형 인공지능 무인 판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도시공유 플랫폼 대표 박진석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편의점이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움직이는 곳, 우리가 머무는 장소에서 정말 편의점 찾을 때 없으신 경험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그 여행을 호텔 쪽으로 많이 가는 호캉스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숙박 예약 플랫폼 1등 기업이죠. 저희 야놀자와 함께 전국에 있는 호텔에 저희 인공지능 무인 판매기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영업 전략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선 기반 리테일이라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걸어가는 거리에 사무실 1층에 저희 무인 판매기에서 샌드위치를 아침을 채우고 저녁에 퇴근해서 롯데리아에 가서 저희 주류 판매기에서 맥주와 햄버거를 즐기고 퇴근하면서 지하철에서 선물도 사고 내일 아침에 뭐 먹을지 고민하면서 오피스텔 1층에 있는 밀키트 저희 무인 판매기에서 구입해서 해결하는 적어도 하루에 내 동선 기반에 3, 4번의 어떤 리테일을 접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을 저희는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에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도 시장 진입을 못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틈새 시장에 저희 무인 판매기가 설치되었을 때 이들의 시범 판매와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윈윈하는 저희 사실 소셜 벤처 기업입니다. 그리고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분에게는 원가를 제외한 수익을 가지고 양사가 수익을 쉐어하는 상생 모델을 구현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지금 무인 판매대를 판매하는 게 지금 주력이 되어 있긴 하지만 투자 이후에 실제로 저희가 1,000대 정도 전국에 배포가 됐을 때는 이 커머스 매출이 사실 주력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최적 상품 공급을 리테일 공급하는 공급기업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에 따르는 데이터 기반의 철저한 최적화 준비를 위해서 많은 레퍼런스를 확보해 왔습니다. 기존 자판기는 물을 팔거나 뭐 음료수를 팔 때 제품을 교체할 때 기계 자체를 교체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딥러닝이라는 기술적인 교체 작업만 거치면 어떠한 상품이든지 저희 무인 판매대에 설치해서 자동 입고 자동 출고 실시간 어떤 고객의 물건을 사갔는지 데이터까지 확보되는 초소형 스마트 상점 모델입니다. 아마존고에 있는 핵심적인 기술, 그 중에서 실용적인 컴퓨터 비전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과 그 선반에 있는 저울 통해서 정확도와 인식률을 반영한 기술, 그리고 저희는 안면 인식을 통해서 술, 담배를 팔 수 있는 회사입니다. 국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서 현재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회사고 경쟁사보다는 한 3배 정도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3주 전에 저희하고 비슷한 비전 기술을 가진 회사가 70억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이 말은 저희 기술에 대한 밸류를 아마 반증해 주는 레퍼런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3개월 전에만 저희에게 주문을 해주시면 디자인과 그 용도에 맞는 기능을 삽입해서 납품할 수 있는 제조 역량을 저희는 확보하고 있고요. 현재 무인 매장과 샵인삼 모델 전국 37곳에 현재 지금 상용화해서 지금은 투자받아서 본격적으로 이제 1,000대, 1만 대까지 확대해 나가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L7 호텔 1층에 롯데리아 매장에 저희 무인 주류 판매기가 설치되어 있고 오토 캠핑장 등 다양한 업종에서
저희 AI 판매기 주문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별 상품 데이터들이죠. 어떤 상품이 가장 많이 팔리더라, 어떤 시간대에 가장 많은 고객이 집중되더라라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는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상품 업그레이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신 달시라는 설악 리조트의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은 하루에 한 15만 원 정도, 매대 하나에 쉽게 말해 소주 150병이 팔립니다. 150명이 와서 얼굴을 성인 인증을 하고 술을 사간다는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차 투자는 한 10억 정도를 유치 희망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혁신기업 국가대표 천이 되어서 만약 10억 투자 유치가 되면 산업은행과 기보 등 추가로 한 40억 정도를 투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억이 만약에 투자가 되면 우리나라의 호텔이 2,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2,000개 중에 10%, 200곳에다가 저희 무인 판매대를 한 대씩 놓는 것을 계획을 잡았고요. 그 중에 가장 보수적으로 주류를 선택을 했습니다. 와인 만 원짜리를 선택을 했고 24시간 돌려서 하루에 20병이 팔린다고 가정하면 20만 원의 매출이 발생되는데요. 1년이면 7,300만 원의 매출이 발생됩니다. 와인 원가가 50% 정도 가정하고요. 50% 더 될 수도 있는데 50%를 빼면 3,65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요. 저희 무인 판매기 제작비가 500만 원 조금 안 들어갑니다. 그거 빼고 나면 3,100만 원 정도 남는데 3,100만 원 가지고 호텔이랑 저희랑 나눠 먹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0억까지 투자가 되면 저희가 콘도, 리조트, 캠핑장, 골프장 등에서 전국에 800곳, 토탈 1,000곳 정도의 시장을 만들 예정이고 하루에 매출 5만 원만 나와도 됩니다. 5만 원만 나오면 1년이면 200억이 넘는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에 저희가 매출이 2억 6천인데요. 원래 한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투자를 받아서 매대를 깔기 시작해서 내년에 50억까지 만약 확보되면 200억 정도 매출을 충분히 달성할 것 같고 시리즈 B까지 갔을 때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수출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원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냉장고는 500만 원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키오스크, 기타, 선반, 그 다음에 PC의 그 최신급 사양 들어가는 부품들 해서 한 최고 사양은 50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1,000대 정도 양산을 하면은 360만 원, 25%까지 비용을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쌓였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상권 선정을 하고 판매 분석하고 그다음 상품 관리, 상권 분석에서 지역에 맞는 최적화된 무인 판매기를 생산해서 배치하는 선순환 성장 모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저는 핀테크 분야에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고 저희 부사장은 투자 쪽으로 유명한 센터인 인천창조경제센터장 출신이고요. 저희 리테일 총괄 담당은 현대백화점에서 20년 정도 근무한 리테일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상명대학이랑 같이 해서 AI 공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딥러닝 속도를 늘리고 하는 기술 고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고요. 다양한 상권 단위별로 리테일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3,500개 틈새 상권에 25년까지 5만 개를 설치하는 게 저희의 로드맵이고요. 시니어, 그 다음 유치원, 영화관, 특히 주점이죠. 우리나라에 700만 개 정도의 소상공인이 있는데 그 안에 수많은 멍청한 냉장고 수천만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 인공지능 카메라를 달고 포스기만 연동하면 테이블 번호 누르면 문이 열리고 원하는 처음처럼 참이슬 빼고 문만 닫으면 포스에 정확하게 찍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나이스 정보통신이란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서를 최종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편의점은 개인정보가 없는데요. 저희는 저희가 확보한 개인정보 데이터 5만 개 정도 깔렸을 때 세계 최초의 고객 동선 기반 리테일러에서 내 앞, 내 집 앞, 내 사무실 앞 최종 라스트 마일까지 5만 개 초미니 상권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최종 로드맵입니다. 모든 기술이 저희 자체적으로 알고리즘 보유하고 있고요. 계속 업데이트하고 다양한 상품군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올림픽에서 보셨다시피 얼굴을 이렇게 양궁 쏠 때 심방 박동수 나오는 거 보셨는데 이게 바로 저희 기술입니다. 얼굴 인식을 했을 때 정확하게 이 사람이 사진이냐 가면을 썼느냐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회사 설립은 4년 정도 되었고요. 관련 특허들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포털 검색을 통해서 워낙에 저희 홍보 자료가 많기 때문에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NH에 해당해서 다양한 신기술, 카카오페이, 얼굴페이까지 같이 지금 협업 진행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OBS 지상파 방송사랑 협력을 통해서 오토캠핑장 등 다양한 공공사업에 대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정권거래소에서 장외거래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스타트업 마켓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261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 실리콘밸리 시장을 통해서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공유 플랫폼 박진선 대표님이었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분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도시공유 플랫폼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 발표는 마젠타 로보틱스입니다. 마젠타 로보틱스의 권기현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 마젠타 로보틱스의 권기현 대표입니다. 먼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시작하게 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필요한 용접과 도장공은 귀한 몸이 된 지 오래입니다. 안전사고가 잦은 조선업 작업 현장 개선과 현실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수주 대박을 예, 보시다시피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전술을 해서 후배 양성도 하고 해야만 저희들이 뭐 작업 현황이 돌아가는데 전혀 인원들이 없으니까 상당히 많이 진짜 매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인터뷰에서 보셨듯이 지금 현재 산업 현장에서는 3D 작업자들도 부족하지만 더 부족한 것은 바로 숙련된 작업자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 솜씨 데이터 로봇 플랫폼으로 로봇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의 로봇들을 다목적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의 로봇으로 여러 작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저희 회사가 그동안 기술 사업화 단계를 통해서 많은 검증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단연간 40개가 넘는 정부 과제를 수행을 했고 50개가 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경험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확보된 성공 사례들을 통하여 저희가 플랫폼화하고 그 플랫폼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3단계 더 확산하는 그러한 사업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만드는 솜씨 데이터 로봇 플랫폼은 로봇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것이 대중화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솜씨 데이터를 사용해서는 저희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로봇을 판매하고 거기에 대한 또 소요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엔드투를 판매하고 그 다음에 솜씨 팩을 저희는 앱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할 것이며 그런 부분들이 교육과 유지보수까지 연계되는 그런 B2B, B2G, B2C까지 아우르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전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목적 서비스 로봇의 대중화 방안은 저희가 기존의 로봇 플랫폼, 저희가 만든 그 GT 페인터 같은 실제 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로봇 플랫폼을 만들고 그것을 확장해 감으로써 그 물류나 다른 서비스까지 확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지금 이제 뭐 가구 회사에 납품되어 있는 기존 도장 로봇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그런 그 고정형 도장 로봇에서 실제적인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하는 마사지 로봇, 그리고 이동형으로 이제 실내를 주행하면서 자율주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도장 서비스를 하는 페인트 로봇, 그리고 그것을 제어하는 솜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마비즈라는 로봇 통합 제어 솔루션, 그리고 인식해 줄 수 있는 저희가 솜씨 데이터를 만들고 제너레이션하고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 인식이라는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인식 솔루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이제 플랫폼인데 이것은 계속 변형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포커스를 하고 있는 타겟 시장은 첫 시장으로서는 실내 도장 로봇 시장입니다. 실내 도장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도장입니다. 이제 옆에 보시면 부스 안에서 도장을 한다든지 지하 주차장을 도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실내에서, 그 다음에 실내에서 이제 사실 가구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것들도 다 실내에서 도장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자율주행 로봇으로 주행을 하면서 도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까지 잘 해왔고 실제적인 매출도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확장을 해서 실내 도장 쪽으로 갈 거고 지금 진출을 하고요. 이후에 확장은 이제 실외, 실제적으로 도장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인 뭐 선박이나 항공기, 그 다음에 아파트 외벽 이런 시장이 가장 나중에 타겟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커싱을 하고 있는 실내 도장 로봇의 시장 규모는 실제적인 전체 시장은 매우 크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수익 시장은 한 1,800억 정도의 시장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 매출을 일으킬 차체 수리도장 쪽 로봇 시장은 한 700억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이슈가 있는데 로봇 안전의 이슈와 이제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래서 인증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쟁 상대로서는 이제 2017년부터 투자를 받고 시작한 이스라엘의 오키보라는 실내 도장 로봇이 있고요. 2017년에 또 시작한 이제 미국의 캔버스라는 건축용 로봇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봇 회사는 도장보다는 약간 표면 처리, 그리고 퍼티 작업, 중량물 작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그 삼성물산하고 지금 실제 도장 로봇이 지하주차장을 칠했을 때 얼마나 작업 때 효율이 있는가를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한 2.5배 정도 저희 도장 로봇이 이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을 해서 올 10월 달에는 실제 그 신반포 아파트 지하주차장 도장 작업을 저희가 실시하게 됩니다. 오키보랑 캔버스랑 저희가 비교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차량 수리도장 쪽 시장은 실제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제 그 작업 현장에서는 검수하는 시스템만 있는데 저희는 검수뿐만 아니라 실제 검수해서 실제 도장까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올 연말쯤에 우리나라 차체 수리도장 로봇의 가장 메이저 회사라고 하는 조광페인트에 납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는 이제까지 2016년 이후로 도장 분야에서 뭐 가구 도장부터 많은 도장 로봇들을 납품하고 공급해왔기 때문에 실제 이번에 삼성물산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실제 건축 도장에서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코너 부분이나 벽체 부분, 그 다음에 그 기둥에 이제 그 맞물리는 천정과 맞물리는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삼성물산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경험과 판매망을 가지고 저희는 2023년, 2024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실내외 도장 로봇을 프로모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프로모션하는 방법들은 아까 처음에 초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는 뭐 외벽 도장뿐만 아니라 샌딩 및 광택이나 바닥 도장, 그 다음에 퍼티 작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다목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즉
로봇의 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실제적인 여러 가지 앱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다목적 기계로 확장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렇게 이제 만든 서비스 플랫폼으로 로봇 대중화를 선도할 것이며 저희 협력사들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안정화하고 이제 시장을 확산하는 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헬스케어 로봇까지도 해서 2024년 이후로는 다양한 확장 서비스를 전개할 생각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모션과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자금은 한 15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위한 실제 로봇을 생산해서 실제 시공업자들한테 실제 배포 후에 거기서 곧 장비에 아까 말씀드린 솜씨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그런 부분들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마젠타 로보틱스는 2015년에 설립을 돼서 본사는 대전에 있고 여기 판교에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 출신으로 삼성 메모리에서 불량 분석을 시작을 했고요. 나중에 방산기업에서 저희 전무님과 함께 이제 사업을 시작했고 같이 하는 이명태 이사는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 동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는 실제적으로 도장의 이제 전문가들과 실제 그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의 이제 엔지니어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셨듯이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레퍼런스와 다양한 솜씨 데이터들을 지금 수집을 해서 자체 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젠타 로보틱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젠타 로보틱스 권기현 대표님이었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분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마젠타 로보틱스의 발표를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네. 저희가 지금 뭐 자율주행형으로 페인팅 칠하는 하는데 아마 어떤 지역마다 예를 들면 뭐 아파트가 됐던 지하주차장이 됐던 각각 그 위치가 다를 텐데 그 페인팅을 이제 사전에 하기 전에 분명히 자동적으로 뭐 스캐닝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람의 공수가 들어가든지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의뢰 짐작을 하기로는 그 전에 사전 그 사전 처리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스캐닝을 해서 너 이렇게 위치에 페인트를 칠하고 어떤 색깔을 칠해야 된다는 지시를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제 인력이라든지 사람 공수라든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삼성물산과 협의를 해서 그 실제 이제 그 작업을 하게 되면 건축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그 로봇이 실제 작업할 수 있는 작업량 하루에 4시간 작업할 거다, 8시간 작업할 거다. 그리고 저희 이제 도료량과 배터리 양을 충분히 계산해서 작업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로봇이 자율주행을 해서 작업 영역을 일단 작업하기 전에 정해진 부분을 스캔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것까지도 작업 시간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도료를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그 작업 영역을 설정해주는 부분, 이 부분은 인력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 무인은 아니고 인력이 그 부분, 그 다음에 삼성 물산의 이제 요구 사항은 뭐냐면 안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 작업을 할 때는 분명히 사람이 감독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 공수가 그런 부분에서는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마젠타 로보틱스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여덟 번째 발표는 SM 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SM 바이오 사이언스의 박영환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셔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M 바이오 사이언스 대표 박영환입니다. 네, 전체 화면 보시면
네, 이제 잘 보입니다. 저희 회사는 요즘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그 바이오 회사는 이제 저희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는 나노 항암제, 나노 약물 전달체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특히 우리가 TV에서 계속 넘어가네요. TV에서 많이 보이지만 그 논문이나 이런 게 이제 연간 한 수만 편이 나오고 TV에도 가끔 나노 항암제 개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개발된 거는 전 세계 한 4개 제품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안 넘어가게 할 수 없나요? 계속 넘어가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는 실제 약물의 물리학적 특성에 기반한 약물을 개발하려고 그러고 특히 이제 많은 허들 중에 또 한 가지가 이 대량 생산 공정 개발입니다. 이 개발이 안 돼서 실제 임상까지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까지 실제로 이 두 파이프라인이 모두 거기에 진입을 해 있고요. 그리고 임상 진입을 통해서 실제 성공 가능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항암제를 개발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일반 합성 의약품하고 바이오 의약품의 좀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주성분, 활성을 나타내는 약물은 이 합성 의약품을 이미 허가된 합성 의약품을 사용하고요. 약물 전달체로 고분자나 우리 인체 내에 있는 단백질 중에서 알부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합성 의약품을 가지고 조금 더 효과를 증대시켰기 때문에 거의 바이오 의약품만큼의 부가가치는 나타내지만 실제로 여기 사용되는 약물 자체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약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노 항암제, 뭐 리포점으로 만든 항암제나 나노 입자로 만든 것도 있고요. 최근에 그 mRNA 백신 사용하는 기술도 바로 이 NBCD 기술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은 아니지만 복잡한 약, 그래서 NBCD라고 용어를 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1세대 화학항암제를 여전히 나노화시키는 이유는 이 항암제의 대부분은 현재에도 이렇게 병용요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혈압이나 당뇨약은 그 자체로도 많이 사용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항암제들은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세포수상항암제 같이 병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병용요법의 3분의 1은 여전히 1세대 화학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7년에 설립해서 저희 오늘 그 참여한 회사하고는 조금 멀리 와 있는데요. 지금 프리 IPO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IPO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 첫 번째 파이프라인, 두 번째 파이프라인은 현재 지금 액티브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첫 번째 파이프라인은 현재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동남아 옵션 포함해서 보령작 이미 라이센스 아웃이 됐고요. 글로벌 파트너하고도 굉장히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두 번째 파이프라인이 오히려 좀 빠릅니다. 이거는 이제 나노 시밀러 제품인데 한국, 일본, 미국, 그리고 동남아까지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하고 지금 비밀 유지 계약이 체결돼서 지금 기술 실사 중이고 특히 일본 회사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회사 그 탑 회사인 다이치 산쿄나 니폰 가야쿠, 야쿠르트사하고 지금 NDA가 체결돼서 실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 초 정도에 기술 평가를 받아서 내년 말 정도에 IPO를 갈 목적으로 현재 열심히 IR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파이프라인이 핵심 파이프라인이고 올 연말 기준으로 첫 번째 파이프라인은 임상 이상 승인, 두 번째 파이프라인은 국내 플러스 일본 또는 국내 플러스 일본 미국 정도의 라이센스 아웃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 IPO 시점에서는 첫 번째 파이프라인은 임상 이상, 두 번째 파이프라인은 임상 일상. 이거는 이제 시밀러 제품이기 때문에 일상만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실제 바이오 회사치고는 좀 빠르게 실제 매출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7년에 설립돼서 특이하게는 이제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 연구 과제에도 선정됐고 이건 국내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리즈 B 이어서 현재 프리 IPO가 바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약학 전공자가 좀 많이 있고요. 회사 내에. 그래서 그리고 이 유타대학교 배유한 교수님이나 중국의 절강대 유칭션 교수님께서 저희 바이오 폴리머 쪽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저희 현재 이제 국내 파트너도 있지만 글로벌 파트너가 현재 저희 연구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기존에 이제 나노 기술들이 왜 실패했는지 보통 임상 이상에서 대부분 실패하는데 실패한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약물의 특성과 상관없이 나노 기술로 만들게 되면은 암세포의 실제 딜리버리가 안 됩니다. 그 특성이라는 게 약물의 용해도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한 140종의 항암제들을 세포수 항암제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해도하고
또 단백 결합률, 그리고 우리 그 캔서셀에 많이 발현된 스파크 단백질과의 그 투과도를 가지고 저희가 재분류를 해서 나노 입자 기술이 좋은지 나노 리포좀 기술이 좋은지를 다시 재분류를 했고요. 리포좀 기술 같은 경우에는 로컬 효과인가, 그러니까 국소적인 효과인가, 전신 효과인가를 다시 분류를 하게 되면은 몇 가지 분류 체계가 나오고요. 저희는 주로 현재는 주로 나노 입자 쪽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 리포좀도 현재는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이프라인은 현재 일상 후반부에 와 있고요. 본질적으로 거의 다 끝나가고 내년 초부터 국내하고 글로벌 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이프라인은 우리 몸에 있는 알부민을 나노 입자로 만든 건데 이거는 항암제를 붙인 겁니다. 이거는 이미 한중일 미국까지 파트너링이 진행되고 있고 이건 일상만 끝나면은 바로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많은 회사들이 저희하고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이프라인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고분자를 이용해서 항암제를 딜리버리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들어간 약물 자체는 이미 알려진 약물이지만 딜리버리 자체가 새롭기 때문에 신약에 준하는 트랙을 밟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항암제 중에서 이리노테칸이라는 가장 많이 처방되는 항암제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이제 원래 일본에서 개발됐습니다. 일본 약국사가 개발했는데 원래 SN38이라는 이런 물질로 발견이 됐지만 이게 물에 전혀 안 녹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구조를 붙여서 우리 몸의 이 카복시 에스터레이지에서 끊어지면서 활성형으로 바뀌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바뀌는 비율이 한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효과도 없겠지만 굉장히 이게 효과가 좋아서 2에서 8%밖에 안 바뀜에도 불구하고 한때 한 1조 이상 팔았습니다. 글로벌리하게. 그래서 직장 결장암에만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ADC 약물 항체 접합제가 이 SN38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1조 한 7조 정도의 라이센스 아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찍이 2015년부터 이 물질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이 고민하다가 세계 최초로 이 핵심 활성 성분을 직접 전달하는 그 유일한 그 포뮬레이션을 저희가 개발해서 현재 지금 임상 일상 후반부에 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적응증이 직장 결장암에 있었는데 유방암 쪽으로 적응증이 바뀌고 또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췌장암으로 적응증이 바뀌면서 블록버스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일상을 통해서 신규 적응증을 찾는데 저희가 몰두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일상 중간에 신규 적응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상 중인데 저희 환자 한 분께서 여자분이고 폐암 환자십니다. 그래서 기존 치료제가 젭젤카라는 약이었는데 5.1개월 정도의 평균 효력 기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약은 한 두 배 정도. 그래서 이 환자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생존하시면서 좋은 시간을 이제 보내셨죠. 가족들과. 그래서 현재는 근데 이제 한 명에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모든 암에 뭐 위암이나 대장암, 직장암이나 폐암 쪽으로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양을 저희가 이제 등록을 했고요. 환자를 등록했고 특히 저희 나노파티클의 특징인 폐 쪽으로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파셜 리스폰스 종양 사이즈가 30% 이하로 줄어드는 리스폰스가 40주까지 10개월까지 유지가 된 환자도 한 명 있었고 또 한 명의 그 비소세법 폐암 환자에서도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장 결장암 환자에서는 종양이 더 안 자라는 SD도 나왔고요. 그래서 부작용 면에서는 아주 탁월하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상 준비 중에 있고 동물 실험 결과는 이미 뭐 특별하게 큰 의미는 없지만 다양한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다른 항암제하고 병용 투여했을 때 파란색 실선이 저희하고 병용 투여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응증 확대가 기대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상 후반부에 와 있고 내년에 글로벌 이상을 들어갈 거고요. 현재 삼성서울병원하고는 췌장암 쪽으로 연구자 임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하고 이런 건 다 이미 등록이 됐고요. 면역항암제 병용을 통해서 1세대 항암제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는 논문이나 임상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에 있는 알부민에다가 항암제를 붙인데 이건 시밀러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조 방법이 너무 힘들어서 전 세계에 5개 회사, 저희가 5번째 회사인데요. 5개 회사만 실제 스케일업에 성공을 했고 원 개발사도 최근까지 쇼티지 글로벌 공급 부족 상태였습니다. 제조 공정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자의 특성과 그 동물 실험에서도 완전히 똑같은 걸 만들어내서 현재는 한 5개 회사하고 저희가 지금 딜을 진행 중이고요. 국내에서 생산해서 일본에 공급하는 이 스케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알부민에다가 이 페클리탁셀이라는 약물 말고도 이거는 이제 나노 시밀러 제품 저희가 만든 거고요.
다른 약물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미 다른 항암제하고 면역 억제제 한 종에 대해서 동물 실험까지 마쳐서 내년 초 정도에 저희가 일상을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과정 중에 서울대병원 핵의학과에서는 뇌종양에 이 알부민에다가 이 약을 붙이면은 더 잘 간다는 논문을 사실은 많이 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현재는 뇌종양 쪽으로도 이 적응증 확대를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리뷰를 좀 드리면은 저희 첫 번째 파이프라인은 일상 후반부 내년 이상을 통해서 기존 약을 개량을 한 거지만 새로운 적응증으로 블록버스터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파이프라인은 나노 시밀러 제품이라서 바로 아마 런치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기적으로 항암제 CDMO, 그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의약품의 CDMO로 성공한 것처럼 저희는 화학의약품의 합성 화학의약품의 CDMO를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2024년 5년부터는 매출액이 발생할 걸로, 그래서 연간 한 4,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생길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파이프라인하고 비슷한, 아까 비교를 했는데 그 회사가 한 5개월 정도 약효 지속 기간을 가졌는데 이 회사가 한 시가총액 1000억 정도 회사였는데 이 약 하나로 한 4조까지 갔었습니다. 저희도 이 약보다 현재 한 명이지만 N수가 작아서 임상 이상에서 증명을 해야 되지만 적어도 이 약보다 한 두 배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보고 있고 다른 나노 기술을 가진 회사들도 한 시총이 한 2천억에서 한 8천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노 기술 쪽으로는 좀 더 실용화에 가까운 그런 회사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용화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리IPO를 통해서 아마 조달하는 금액은 첫 번째 파이프라인의 임상 이상 그리고 두 번째 파이프라인의 스케일업을 위해서 아마 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SM 바이오사이언스 박영환 대표님이었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분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보령제약과 하신 애로 규모와 면역항암제가 범용으로 쓰이시면 협의 중인 빅파마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첫 번째 파이프라인의 보령제약하고는 국내 딜입니다. 국내 딜이고 아마 총 규모는 한 150억 정도 규모고요. 계약금은 국내 회사들끼리 그 딜 계약금으로는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아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령제약이 한국에서 항암제를 가장 많이 파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회사들하고 딜하고 있는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D사는 다이치산큐입니다. 일본 다이치산큐고 Y사는 일본 야쿠르트고요. N사는 니폰가였고 일본 회사입니다. 첫 번째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존슨앤존슨하고도 좀 미팅이 있었고요. 저희 몇 글로벌 회사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이제 결론은 임상 이상을 좀 중간 정도까지 봤으면 좋겠다. 거기까지가 반복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 이상을 좀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SN 바이오사이언스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는 다비다입니다. 다비다의 이은승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하게 된 다비다 대표 이은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보니까 에듀테크 업체는 저희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회사 이름에서 느끼셨겠지만 다비다. 네, 저희가 에듀테크의 답이 되고 싶은 목표를 담았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솔루션, 맞춤형 AI 인공지능 튜터입니다. 코로나 3년 동안 많은 그 글로벌 라이브 화상교육 시장이 커졌었는데요.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약 40조 원에서 연평균 20% 이상으로 2029년에는 145조의 시장이 열린다고 했고요. 그리고 국내 사교육 시장을 좀 보면요. 계속 증가 추세가 있고 2020년 기준으로 약 21조 그리고 K-12 네, 디지털의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오는데요. 디지털, 교육, 평가 이 시장에서는 약 227억 달러라는 평균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시장과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화상 솔루션을 하면 제가 줌으로 그냥 통칭을 쓰겠습니다. 많이 쓰니까요. 줌을 쓰게 되면 비즈니스 미팅과 교육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화상으로 회의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와 캐리스에서 작년 말에 선생님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학습 격차가 80% 이상이나 커졌다는 통계가 나왔고요. 역으로 왜 커졌는지를 찾아봤더니 학생, 교사간 피드백이 부족해서 어려워서 그리고 제때 적절한 평가를 못해서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니즈는요. 과거 천편일률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개개인의 학습 성취도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방식으로 트렌드가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공급자에서 학습자 그리고 개인 역량 기반에서 시스템 기반의 교육 지도 그리고 단순 암기보다는 이 정답을 어떻게 도출했는지 그 과정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니즈를 충족하고자 지니 클래스라는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자체 화상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요. 이게 웹 브라우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디바이스든 어느 OS든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저희는 처음부터 이 플랫폼을 설계할 때부터 이 디바이스 연동을 감안을 하고 개발을 시작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저 보시는 로봇은 저희가 자체 개발해서 성공을 했고 기타, 펜, 그리고 MBL 센서, 교육용 센서 같은 경우는 저희 협력사를 통해서 연동을 시켰습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저희가 화상 플랫폼 자체 내에도 LMS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학생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지만 더 중요한 건요.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학생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 분석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저희가 앞에 보시면은 어떤 솔루션 측면에서의 강점이 있다면 이 주황색 부분을 보면요. 다른 업체들이 쉽게 못할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데이터를 받아서 학생들의 성향, 즉 숙제를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기타 등등의 것들을 저희는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저희는 이 필기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답을 도출해 가는 과정까지 직접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공지능 즉 기출문제를 가지고 맞냐 틀리냐 계속 유사 문제를 던져주면서 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개인의 행동 기반까지 고민하는 문제 풀이 인식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디바이스 중에서 가장 펜이 활용도가 높아서 이 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국내에 있는 업체하고 제휴를 했고 저희가 라이센스를 얻어서 지니 펜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협력을 했고요. 이 펜은 기존에 있었던 일반 종이에다 쓰면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쓴 글이 그대로 실시간으로 저희 플랫폼에 올라옵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펜 끝에 OID, Optical Identification Dot Sensor가 있어가지고 일반 종이, 일반 잉크에 인쇄된 종이의 패턴을 그대로 필체를 따라가면서 이 보시는 그림과 같이 실시간으로 연동을 해서 저희 화상 플랫폼에 올라오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필체뿐만 아니라 시간, 압력, 속도, 획수 등등의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싹 봤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학습 성향까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어서 줌을 쓰는 수업을 봤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으로는 선생님을 보고 있지만 손으로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예, 절대 선생님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잘 듣고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저희 플랫폼을 쓰게 되면요. 학생 얼굴을 보는 동시에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풀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다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할 거고요. 중요한 건 자동으로 채점도 가능하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이 정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 그 이번에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필즈를 수상한 허준희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학에서는 틀리는 것보다 이 틀리는 과정을 학습하고 왜 틀렸는지를 유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저희 솔루션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피드백을 줄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저희가 지난주에 개발 완료를 했는데요. 사람마다 필체라는 건 다 다릅니다. 예, 근데 이걸 데이터화 시켜서 의미 있는 걸 만들려면요. 이 디지털 텍스트화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이 쓰는 모든 필체를 디지털 텍스트화해서 저희가 S대하고 이제 내일부터 들어갈 프로젝트는 이 모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튜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MVP는 연말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B2G, GB 그리고 C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일단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B2B를 먼저 공략을 하고 있고요. 뒤에서 어떤 업체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B2G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B2C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차근차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생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공유를 하면서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의 컨텐츠를 이용을 해서 강의도 할 수가 있고 그 컨텐츠 안에서 데이터가 쌓이면서 점점점 네, 정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선생님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고 인공지능 튜터가 같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고요. 국내에서 현재 저희가 천재교육을 비롯해서 메가스터디 기사를 찾아보시면 저희가 7월 말에 MOU 체결을 했고 인강으로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더라도 부족한 건 있습니다. 네. 2% 정도는 반드시 선생님이 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랑 협력을 하게 됐고요. 해외는 저희가 작년 10월에 태국에 조인트 벤처 설립 완료를 했고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사우디 리야드에 출장을 가서 교육부 상대로 저희가 만든 솔루션을 데모를 합니다. 기사를 찾아보시면 지니로봇, 리야드, 립, LEAP를 찾아보시면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에서 열리는 첫 기술 박람회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 최대 통신사인 모바일리라는 통신사 부스에서 저희가 같이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요. 국내 글로벌 시장을 독창적인 플랫폼과 솔루션 그리고 제품으로 2024년 누적 회원수 13만 명을 돌파를 해서 매출 200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일스톤은 스테이지 1, 2, 3로 해서 저희 C레벨들과 함께 하나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유치하고자 하는 목표 금액은 20억입니다. 네, 현재 저희 시드 브릿지를 하셨던 기관에서 최대 10억까지 후속 투자를 하겠다고 거의 확정된 상태라 현재 저희는 리딩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VC를 찾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뒤에 나오겠지만 저희가 팁스를 2019년도 해서 작년 11월 달에 성공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드로 해서 9억을 저희가 모았는데요. 1억만 되면 네, 포스트 팁스 그리고 스케일업 팁스까지 고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투자를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10명의 임직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마지막 미국에서 세 번 창업을 했고 마지막 창업을 실리콘밸리에서 했는데 이번 한국에서의 첫 창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미국에 다시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걸 쭉 요약을 해봤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19년도 설립하자마자 팁스 선정이 됐고 작년에 네 저희가 졸업을 했고 22년에는 창업진 원장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에듀테크의 답이 되고 싶은 다비다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비다 이은승 대표님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투자자분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선 발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우려를 먼저 조금 말씀드릴게요. 8페이지부터 14페이지, 15페이지까지의 내용이 예전에 이제 제가 네오랩 컨버전스랑 같이 일하던 시절에 제가 작성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혹시 지금 저희가 네오랩 컨버전스랑 그 계약 관계가 어떤 식으로 조금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내 협력사가 네오랩 컨버전스 맞고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 공급 계약을 체결 완료를 했고요. 현재 저희 파트너사와 함께 이 플랫폼을 공동 개발해서 저희 플랫폼에 탑재가 돼서 같이 협력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이
화상 회의 어떤 화상 교육용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마 제 기억에 온더라이브 거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데요. 네. 그 저희가 이 표를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2021년 저희가 처음에 팁스 주제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저희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ICT, R&D 혁신 사업을 온도라이브라는 회사와 함께 같이 진행을 해서 저희가 주관기관이고요. 온도라이브는 용기기관을 해서 TTA, 정부기관과 함께 저희가 성공적으로 지금 수행을 해서 올해 연말에 최종 결과 목표문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약 관계에서 저희가 여기에서 발생되는 매출은 어떤 식으로 나눠 갖게 될까요? 저희는 각자 도생입니다. 저희가 만든 솔루션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대한 서브스크립션 피는 저희가 받아서 당연히 이제 서버 이용료나 그런 거는 이제 공유를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사용료를 지급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네, 주관 기관으로서 이걸 개발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매출로 잡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너무 자세히 알고 계셔가지고 조금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게 합법적으로 모든 계약 관계에 의해서 정부 지원을 가지고 저희 혼자 살겠다는 생각은 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저희가 다 개발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기술을 갖고 있는 최고의 업체들이 모여서 이런 훌륭한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끝으로 다비다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9개사의 기업별 IR 피칭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제1차 판교 스타트업 투자 교류회 행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발표 기업과 오프라인 투자자분들 간의 사진 촬영 후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내외빈 분들은 모두 단상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